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세왕이 즉위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거란의 성종은 불같이 화를 내었다. 그동안 고려는 우리 거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평화를 이끌었다. 잘하고 있는 왕을 폐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반드시 송나라를 사대하는 유학파들의 짓일 것이다. 내 즉시 대군을 이끌고 가 그놈들을 모조리 도둑낼 것이다. 소태우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시오. 나는 일찍이 천추태우와 평화를 약속하였소.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려 임금을 폐위시킨 짓은 우리 거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 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 정변의 책임을 물을 것이요. 성종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님께서는 기력이 날로 쇠약해져 직접 군사를 이끄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일은 소자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소자는 어머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고 승리하는지 모두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자가 앞장서 나가 어머님의 근심을 해결하겠나이다. 소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나는 이미 섭정을 끝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군사들에게 오히려 방해만 될 것이요. 몸은 비록 이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요. 모든 것은 폐하의 뜻대로 행하세요. 어머님의 마음이 꼭 제 마음과 같사옵니다. 반드시 고려의 역적놈들을 척결하겠나이다. 신료하나가 나서 말했다. 먼저 사신을 보내 일의 전말을 물으시옵소서. 군사는 그 뒤에 일으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급사중 양병과 대장군 나율륜을 보내 전왕의 사망에 대하여 물었다. 그동안 우리 거란과 고려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강조의 반란은 거란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 아닙니까? 현종이 쩔쩔매며 말했다. 우리 고려의 내부 사정이 있었소. 그저 사정이 그러할 뿐 거란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니 염려치 마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칼을 겨누고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폐하께서는 이 일로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우리도 사람을 보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요. 고려는 즉시 내사시랑 평장사 진적과 직중대 상서 우숙 윤열을 거란에 보냈다. 폐하 천추태우는 폐위된 왕을 대신하여 김치한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등 그 행동이 매우 부도덕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치한의 아들을 낳고는 그 아이를 보위에 올리고자 궁에 불을 지르고 선왕마저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여 강조가 군을 일으키고 김치한의 무리들을 잡아들여 나라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성종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반대가 아닌가? 너희들이 송나라를 사대하고자 강조의 난을 통해 임금을 갈아치운 것이 아닌가? 그 난을 일으킨 명분으로 천주태후가 음란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었고 우리 고려는 앞으로도 거란과의 국교를 단단히 할 것입니다. 성종은 당장 고려 사신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알았다. 이 일은 신료들과 논의 후 앞으로의 일들을 정할 것이니 사신들은 돌아가도록 하라. 성종이 신료들에게 물었다. 저들의 말이 사실일까? 한문인 진사 한기가 나서 말했다.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고려 왕가의 여인들이 재혼하는 일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천추태후의 불륜이 비도덕적이라 왕순을 새 임금으로 옹립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 왕순 또한 경종에 비였던 헌정왕후가 그녀의 삼촌인 안종왕후과 불륜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굳이 비도덕적이라 따진다면 이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 어떻게 그들이 천추태후가 비도덕적이라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억지 명분을 만들어 반란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 반란을 일으킨 자는 강조이며 강조를 끌어들여 역모를 꾀한 자는 신라계가 주축이 되어 있는 유학파들입니다. 왕후계 어머니 신성왕후 또한 신라계이니 유학파들이 새 임금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다면 반드시 송나라와 유대하여 우리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번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강동 육주가 저들에게 넘어간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이것을 구실로 모두 빼앗아야겠다. 1차 공격 때는 서희가 나라를 구했다만 이제 그도 죽고 없으니 누가 있어 고려를 구하겠느냐. 이번의 짐은 반드시 고려를 장악할 것이다. 한편 폐위된 목종은 태후와 함께 목놓아 울며 법왕사로 출어하였다. 강조는 왕을 폐위시켜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강 등 7인을 죽였다. 왕이 선인문으로부터 나올 때에 모시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모두 걸어가며 따르다가
여기에 이르자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나타났다. 기법사에 도착하자 어의를 벗고 음식의 격식을 낮추어 올렸다. 강조가 채앙 등을 불러 관직을 나누어 주자 왕이 채앙에게 말했다. 요즘 부고에 화재가 일어났는데도 경계를 게을리하여 별난이 갑자기 일어났으니 모두가 내가 덕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다만 바라는 것은 시골로 돌아가 늙는 것이니 그대는 새 임금에게 이 뜻을 아뢰고 잘 보좌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드디어 충주로 향하였다. 태후가 밥을 먹고자 하며 왕이 몸소 소방과 사발을 받들었고 태후가 말을 타고자 하며 왕이 친히 말고삐를 잡았다. 채앙이 돌아와 목종이 이와 같은 뜻을 전하자 강조가 신료들에게 물었다. 비록 폐위된 군주이지만 그 효심이 감동적이지 않소. 폐주의 말대로 남은 생이나 태후와 함께 살게 해주는 것도 덕을 쌓는 일이라 보는데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신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안됩니다. 태후는 그렇다 치더라도 폐주가 살아있는 것은 새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후한을 남기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강조가 한동안 생각을 정리하더니 이윽고 결심하였다. 좋다. 날랜 자객을 뽑아 폐주에게 보내도록 하라. 강조의 명을 받은 자객은 나는 듯 말을 달려 적성현에 이르렀다. 검은 옷의 자객들이 순식간에 포위하자 천추태후가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이냐. 감히 폐하의 길을 막다니 너희들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복면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배아 운운하다니 어이가 없구나. 너는 아직도 네가 태우라고 생각하느냐. 목종이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소자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목종은 눈물 흘리며 천추태후에게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자객들에게 호소하였다. 태후마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두가 내가 안고 갈 것이니 제발 어머님만은 살려다오. 자객은 망설이지 않고 칼을 빼내어 목종을 베었다. 천추태후는 쓰러진 아들을 부여잡고 날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들은 왕이 자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시신은 문짝을 취하여 만든 관에 넣어 객관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왕은 왕위에 있은 지 12년이었고 나이는 30세였다.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어 어려서부터 임금의 도량이 있었고 궁술과 기마를 잘 하였다. 술을 즐기고 사냥을 좋아하여 정사의 뜻을 두지 않았고 총애하는 자들만 믿고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하였다. 한편 거란의 성종은 마침내 장군 소웅을 보내 친히 정벌에 나섰음을 알렸다. 이에 고려 조정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특히 즉위하자마자 전쟁을 겪어야 하는 현종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우리가 거듭된 화해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강조가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강조가 나서 저들을 격퇴시키겠나이다. 오, 믿을 사람은 오직 장군뿐입니다. 어서 가서 거란을 막으세요. 1010년 10월 1일 참지정사 강조를 행령도통사로, 건교상소 우복야 상장군 안소강을 행령도병마사로, 소부강 최현민을 좌군병마사로, 형부실랑 이방을 우군병마사로, 예빈경 박충숙을 중군병마사로, 형부상서 최사위를 통군사로 임명하여 병사 30만명을 통솔하여 통주에 진을 치고 거란에 대비하였다. 거란의 성종은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어디인가? 흥하진이옵니다. 흥하진은 강동 육지에 위치하며 우리가 국경을 맞대는 첫 번째 관문이옵니다. 흥하진을 지키는 군사는 몇이나 되느냐? 약 3천 정도로 파악되어옵니다. 3천이라. 먼저 항복을 권유해보는 것이었다옵니까? 그대의 말이 옳다. 우리가 40만을 이끌고 왔고 흥하진을 지키는 군사는 고작 3천이다. 재간놈들이 어찌 항복하지 않겠느냐? 거란은 서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웠기 때문에 친히 정예병을 거느리고 와서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가 강조를 잡아서 어가 앞으로 보내온다면 곧 군대를 되돌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곡작 개경으로 들어가 너희 처자식들을 죽일 것이다. 고려병사들은 막상 눈앞에 40만 대군이 몰려오자 기가 눌려버렸다. 한장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다. 우리는 고작 3천에 불과합니다. 고작 3천으로 어찌 40만 대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되지 않을 싸움이니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흥하진을 지키는 도순검사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첫 싸움에서 우리가 항복한다면 고려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비록 우리 군사가 적다 하나 이곳 흥안지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상을 성벽처럼 이용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항복이라 결코 있을 수 없다. 양규는 답신을 보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지 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몸과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영원히 위대한 고려를 받을 것이다. 끝내 설득이 되지 않자 거란의 또 다른 장수가 말했다. 재물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재물을 주어 양규를 달래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비단옷과 은그릇을 보냈다. 하지만 양규는 끝내 받지 않았다. 성종이 이윽고 명하였다. 어차피 말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총공격하여 저 흥아지를 깨부술 것이다. 먼저 콧대 높은 양규의 귀를 좀 눌러주어야겠다. 지금 즉시 고려인 포로들을 끌고 와라. 저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거란군은 죄 없는 민가에 고려인들을 성 앞에 데리고 와 일렬로 꿇어앉혔다. 그리고 칼을 치켜들었다. 보다 못한 양규가 소리쳤다.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이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야만적인 짓을 행하고도 너희들이 대국이라 자부할 것인가? 성종이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싸워왔다. 송나라도 우리를 보며 두려워 오줌을 지리는데 너희 고려 따위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두렵다면 항복하여라. 항복한다면 모두 살 것이지만 저항한다면 너희들은 물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꼴이 될 것이다. 양규는 분노로 이를 갈았는데 입가에 피가 새어나올 지경이었다. 만약 우리 백성들을 죽인다면 내 기필코 너희들을 하나하나 잡아다 그 뼈를 씹을 것이다. 하지만 성종이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갈던 자들이 일제히 고려 백성들의 목을 베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양규는 분노로 이를 갈았는데 입가에 피가 새어나올 지경이었다. 성을 지키는 군사들도 크게 동요하였다. 양규가 병사들에게 말했다. 보라, 저자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인들이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물론 고려 백성 모두가 저렇게 될 것이다. 어떠한가 우리가 죽기로 싸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에 고려 병사들의 눈에 푸른 불길이 일었다. 큰 함성을 지르며 성의 사수를 다짐하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성종이 말했다. 흥아진을 지키는 군사는 고작 3천이다. 우리 군사가 40만인데 저 작은 성 하나 넘지 못하겠느냐. 모두 총공격하라. 명이 떨어지자 40만 거란군이 성을 향해 돌진하였다. 양규가 명하였다. 파루노로 쏘아라. 파루노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적인 힘으로 화살을 쏘는 무기로 활시위를 당기는데 소 8마리의 힘이 필요하다 하여 파루노라 하였다. 그만큼 정확성과 파괴력이 엄청난 무기였다. 높고 튼튼한 성 위에서 일제히 파루노를 쏘아대자 거란군은 성벽에 이르기도 전에 수없이 죽어나갔다. 갑옷도 소용없었고 방패도 뚫어버렸다. 거란군은 파루노의 힘에 진격이 어려웠다. 성종이 명하였다. 우리는 40만 대군이다.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뚫고 진격하라. 거란군은 그대로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양규는 침착하게 다음 명을 내렸다. 궁병들은 화살을 쏘아라. 이어서 화살이 빛처럼 날아오자 거란군의 기세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거란군의 각 진영을 담당한 장수들이 명하였다. 물러서지 마라. 그대로 밀고 들어간다. 재간놈들의 화살이 우리 군사의 숫자보다 많겠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란 장수는 양규가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양규가 명하였다. 세뇌를 쏘아 각 진영을 이끄는 편장들을 저격하여라. 이어서 정확도가 높은 세뇌를 쏘는 병사들이 각 진영의 장수들을 저격하였다. 대장들이 그걸로 죽어나가니 지휘체계가 무너져버렸고 거란군의 병사들은 공포에 지렸다. 성종은 이미 사기가 꺾여버린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야 했다. 우리 거란 기병들은 말타고 활 쏘는 데에는 천하무적이다. 고려의 군병 따위에 밀려서야 되겠느냐. 어서 달려가 거란의 무서움을 보여주어라. 이번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기병들이 달려나갔다. 매우 빠른 속도로 흩어져 활을 쏘니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도 맞추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기병의 말들이 하나같이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말탄 자들도 말에서 굴러떨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성종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천하의 우리 거란 기병들이 왜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 것이냐? 야율 홍고가 답했다. 마름쇠입니다. 독을 바른 쇠침을 성주위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밟은 말과 군사들이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성종이 명하였다. 방패로 화살을 맞고 어서 마름쇠를 치우거라. 거란 병사들은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으며 독침을 치웠다. 그러나 방패를 뚫는 파루노가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수없이 죽어나갔다. 거란으로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더라도 마름쇠는 모두 치워야 했다. 하지만 해는 저물어 추위가 몰려왔고 군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성종이 탄식하며 명하였다.
안되겠다. 군사들을 물려라.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다시 공격할 것이다. 거란군은 퇴각하였다. 성종이 군사들을 보니 모두 다치고 깨져 성한대가 없었다. 쉽게 넘을 거라 생각한 첫 관문인 흥하진에서 그걸로 처참하게 패하니 성종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특히 고려의 군병들은 활솜씨가 대단하구나. 한기가 말했다. 특히 무서운 자들은 세뇌를 쓰는 고려의 저격병들입니다. 저들이 우리 장수들을 남김없이 저격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야율 정로가 한 가지 계책을 내었다. 저들의 활솜씨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밤에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름새를 모두 제거했으니 밤을 틈타 기습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편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40만 거란군이 눈앞에서 달아나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양규는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화살은 얼마나 남았느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전투에서는 싸우는 중에 화살이 떨어질 것입니다. 양규가 근심하며 거란의 진영을 살펴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숨죽여 있는 거란군 진영에 밤하늘의 별빛만 무심히도 빛났다. 한참 동안 적진을 살피던 양규가 이윽고 명하였다. 오늘 밤 저들은 반드시 야습을 해올 것이다. 내가 전에 마련해도 그 계책을 쓸 것이니 모두들 준비토록 하여라. 그 말에 병사들은 다시 전의를 불태웠다. 거란 진영의 야율 정로는 특히 말타기가 빠르고 활을 잘 쏘는 정예 중에 정예들만 뽑아 야습을 준비하였다. 군마의 재갈을 물려라. 우리가 야습을 시도하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틈타 거란의 정예병들은 그렇게 성을 향해 다가갔다. 성의 고려 군사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 공격하지 않았다. 역시 저들도 매우 지쳐있어 경계가 허술하구나. 오늘 밤 군병들만 제거한다면 내일 공격에서 흥하진을 함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을 달려 적들을 쏘아 죽여라. 금연과 함께 거란병들이 빠르게 말을 달려 활을 쏘았다. 한밤중 때하는 기습에 고려군은 매우 놀란 듯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활은 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성의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반면에 거란의 화살은 쏘는 대로 성의 군사들을 맞췄다. 낮에 벌어진 전투와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다. 야율 정로는 자신의 계측이 맞아떨어지자 신이 났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화살을 있는 대로 퍼부어 고려 놈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한바탕 싸움을 끝내 야율 정로는 기세 좋게 돌아와 전투의 성과를 알렸다. 야습은 대성공입니다. 배하께서는 해가 뜨는 대로 총공격하십시오. 흥하진을 깨는 것은 내일 한 번의 공격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성종은 크게 기뻐하며 군량을 아끼지 않고 고기와 밥을 내어 병사들을 배불리 먹였다. 다음날 성종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두 번째 공격을 시도했다. 그런데 흥하진 성유에서 화살이 빛처럼 쏟아졌다. 놀란 성종이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젯밤 야습을 성공했다 하지 않았느냐? 놀라기는 야율 정로도 마찬가지였다. 그랬습니다. 분명 수많은 고려 병사들이 우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의 군사들을 자세히 보니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병사들이 아니었다. 모두 집단을 메어 병사 모양을 한 풀다발에 불과했다. 지난밤 야습에서 그 집단에 활을 쏘고는 이겼다고 자축한 것이었다. 게다가 촉 하나 상하지 않는 거란의 화살이 집단에 고스란히 박혀있으니 고려 병사들이 그대로 쓰고 있었다. 야율 정로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아, 내가 집단으로 만든 가짜 병사들에게 화살 세례를 퍼부었으니 적에게 무기를 선물한 꼴이 되어버렸구나. 이에 고려군의 사기는 불처럼 치솟았고 궁수들의 공격은 더욱 매섭게 거란의 진영을 꿰뚫었다. 성종이 분노하며 명하였다. 이렇게 된 이상 죽기 살기로 싸운다. 점도 목녀로 성문을 두들겨라. 오늘은 반드시 흥하진을 점령해야 한다. 거란군은 앞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밟아가며 전진하였다. 이어 첨도 목녀를 동원하여 성문을 두들겼고 기병들이 뒤에서 엄호하였다. 고려의 군병들이 활을 쏘아보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양규가 명하였다. 성문이 뚫려서는 안된다. 기름을 부어라. 고려군은 첨도 목녀에 기름을 끼얹었고 양규는 그곳에다 불화살을 쏘았다. 불은 순식간에 붙어 그 안에서 이동하던 병사들이 타죽어 나갔다. 성종은 무너지는 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다 다 죽겠다. 모두 퇴각하라. 거란 병사들은 내심 퇴각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이 떨어지자마자 돌아서 달아나니 저희들끼리 엉키고 밟혀 죽는 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거란군은 재차 공격하여 일주일간 공격했지만 모두 패하여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성종은 다시 공격한다 해도 결과는 같을 것 같았다. 한바탕 괴로운 비명을 토하며 말했다.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작은 성을 넘지 못하는 것인가? 한기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무래도 저 흥아지는 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곳을 지키는 양규는 용맹하기가 번 같은 데다 따르는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에 앞서 고려 백성들을 죽인 일은 오히려 저들의 투지만 불태워준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성종은 어두운 얼굴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전통적인 계책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계책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카라는 예부터 어려운 성은 피하고 곧바로 본진을 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태조께서도 그렇게 발해를 무너뜨렸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 어려운 흥아지는 우회하고 곧바로 고려의 심장을 치면 될 일입니다. 너무 많은 군량을 여기서 다 써버렸다. 고려의 수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희를 대비하여 약탈을 담당하는 병사들이 함께 왔습니다. 기병 하나에 약탈병 둘이 배치되니 군량은 가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성종이 생각이 잠기더니 이윽고 결심하였다. 좋다. 나는 20만 병력을 이끌고 고려의 수도 개경을 직공할 것이다. 나머지 병력들은 인주 남쪽에서 대기하여 양규를 묶어놓는다. 성종은 곧바로 개경을 향해 남하하였다. 40만 대군이 처참하게 깨져 물러나자 흥아진의 고려 병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이기고 보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양규는 아직 기뻐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곳 흥아진을 지키는 데 성공했으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최정예 병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거란군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흥아진을 우회하여 남쪽으로 향하던 성종에게는 척후병이 돌아와 알렸다. 폐하, 통주에 고려 병사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끄는 장수는 누구며 병사는 몇이나 되느냐? 총사령관은 강조이며 병사의 숫자는 30만으로 파악되어옵니다. 성종은 매우 놀랐다. 30만이나? 그렇다면 우리보다 무려 10만이나 많지 않느냐? 최전방에는 고작 3천으로 지키던 고려가 갑자기 어디서 30만이나 되는 대군이 나타났단 것이냐? 한편 통연에 진을 치고 있던 강조는 흥아진의 소식을 듣고 자신감이 넘쳤다. 천하의 송나라를 굴복시킨 거란도 알고 보니 별것 아니지 않느냐? 40만을 이끌고 와서 고작 3천을 이기지 못하다니 꼴이 참 우습게 되었구나. 좋다. 나는 이곳 통주에서 거란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1010년 11월 25일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진을 쳤다. 그중 중군은 청강의 3개 지류가 합쳐지는 삼수체에 진을 친 강조였고 좌군은 통주 인근 산악지대, 우군은 통주성 부근을 지키도록 하였다. 강조의 용병수는 매우 뛰어났다. 서쪽 삼수체로 보호받는 지형적인 이로움과 산악지대의 군사로 협공이 가능한 배치를 이끌었다. 중군 병마사는 한 가지 걱정이 되었다. 굳이 성 밖으로 진을 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아진의 양주처럼 성에 의지하여 거란을 막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군사가 30만에 달하오. 30만 대군이 성 안에서만 싸운다면 군량이 금세 바닥이 날 것이오. 게다가 저들의 군사는 20만일 뿐이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소? 10만이나 많은 군대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성 안에서 싸운단 말이오. 나는 이곳에서 속전속결로 거란 놈들을 쓸어버릴 것이오. 하지만 저들의 기병이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이 보병인 우리가 개활지에서 기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자 강조는 짜증이 밀려왔다. 나내는 걱정되어 하는 말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싸움을 시작도 하기 전에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도 있었다. 걱정 마시오. 우리에겐 검차가 있지 않소. 더 이상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면 내 그대의 목을 먼저 벨 것이오. 얼마 후 거란이 몰려왔다. 성종이 물었다. 예상보다 많은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어찌 싸우면 좋겠느냐? 야율 정로가 말했다.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저들은 대부분 급하게 모은 광군사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보병이지요. 우리 기병은 천하무적입니다. 기병 하나에 보병 열은 능히 당해낼 수 있습니다. 볼 것도 없이 그냥 본진을 밟아버리지요. 성종이 고려군 진영을 살펴보더니 이윽고 명하였다. 좋다. 계책이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다. 전군 총공격하라. 거란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고려의 본진을 향해 달려나갔다. 강조가 명했다. 군병들은 활을 쏘아라. 고려는 화살 공격을 퍼부었다. 적잖은 거란 군사들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지만 그들은 진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다가오는 거란 대병에도 강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라. 강조는 거란병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윽고 명하였다. 이때다 검차부대는 돌격하라. 금연과 함께 군병들이 물러서자 이번에는 검차부대가 돌격하였다.
긴장 앞세운 검차가 나타나자 거란병사는 매우 당황하였다. 하지만 돌격을 멈출 수도 없었다. 재죽을지도 모르고 달리는 거란의 말들은 긴창을 향해 몸을 찔러넣었다. 구슬픈 비명을 지르며 말들이 쓰러져 넘어졌고 말탄 자들은 굴러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강조가 명하였다. 장병들은 나서 흩어진 놈들을 모두 죽여라. 자신의 기마부대는 천하무적이라고 자부했던 성종은 막상 개활지에서도 거란병사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니 두려움이 밀려왔다. 거란병사들이 혼란에 빠지자 따로 진을 치고 있었던 고려의 좌군과 우군이 함께 밀려와 협공하였다. 성종이 단신 섞어 말했다. 흥하진의 양규를 피해왔더니 통주에는 강조란 놈이 있었구나. 고려에는 어찌 이토록 인물이 많단 말이냐. 한기가 말했다. 폐하, 이미 우리 군의 얘기가 꺾였습니다. 속히 퇴각 명령을 내리시고 따로 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퇴각을 명하였다. 거란군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흥하진 전투에 이어 통주에서도 첫 싸움을 그렇게 패하니 거란병들의 사기가 바닥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이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관군이라 하여 만만하게 봤는데 장난 아니게 강하네. 저자들이 정말 예비군이 맞단 말인가. 듣고 있던 한 병사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예비군 훈련을 열나 빡세게 하는 모양이지. 성종은 두려웠다. 흥하진을 우회하여 고려의 수도까지 단번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통주에서도 난간에 부딪히니 앞길이 막막하였다. 잘못하면 이곳에 고립되어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걱정에 성종은 얼굴이 흑색이 되어 말했다. 이 싸움은 고려의 본진을 깨느냐 깨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런데 본진을 이끄는 강조는 용병술이 뛰어난 데다 병사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 게다가 강조만 상대하기에도 버거운데 좌우군이 나누어 우리를 협공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한기가 나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 말이 성종에게는 동화줄처럼 반가운 소리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달리듯 물었다. 오, 그래. 계책이 있다면 얼른 말해보라. 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 기병이 강하다고는 하나 고려병사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 저들이 군을 나누어 협공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좌우 날개를 묶어두고 본진을 쳐야 합니다. 성종이 더욱 걱정하며 물었다. 저들의 좌병은 산세에 기대어 있고 우군은 통주성에 운거하였으니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다. 만약 우리가 좌우를 먼저 친다면 그 사이 강조는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서로 돕지 못하도록 적들을 교란시켜야 하옵니다. 한기는 누가 들을까 성종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자세한 계책을 일러주었다. 흑색이었던 성종의 얼굴에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기운이 솟아났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만 된다면야. 한편 거듭된 승리로 강조는 자신감이 넘쳤다. 거란의 기병이 무적이라 하여 사실 긴장을 했는데 이거 싸워보니 별것 아니지 않는가. 함께 있던 부장들이 그 말을 거들었다. 거란이 약한 것이 아니라 장군께서 매우 뛰어나신 겁니다. 장군의 용병술은 가히 천하제일입니다. 천하제일은 무슨.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강조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술과 고기를 내어 병사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였다. 그런데 장군, 거란 진영의 장수 하나가 항복을 청해 왔습니다. 강조는 얼른 가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자가 무릎 꿇고 말했다. 저는 거란의 장수로 한기라 합니다. 장군의 높으신 명성을 일찍부터 존경해온 바 이렇게 항복을 청합니다. 거란의 핵심 장수가 항복해오자 강조는 의심하며 물었다. 그대와 같은 이름난 장수가 어찌하여 내게 항복을 청하는 것인가? 소장은 흥하진에서 대패했을 때만 해도 그저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귀신 같은 용병술을 겪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장은 전쟁을 잘 알고 흐름을 파악할 줄 압니다. 당연히 장군께 항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근히 기분 좋은 말이었지만 강조는 그래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너의 뜻은 이해가 된다만 내가 너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소장은 거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은 반드시 야습을 할 것입니다. 야습의 목표는 그저 식량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왜 식량을 약탈하려는 것인가? 거란 진영의 군량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오늘 밤 야습이 없다면 소장의 목을 뱃이 없어서. 강조로서는 그 말을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었다. 즉각 병사들을 배치하여 식량 창고를 방비하였다. 그날 밤 정막 한가운데 한 소리 함성이 울리더니 거란 병사들이 쳐들어왔다. 경계하고 있던 초병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적들이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거란 병사들은 본진을 치는 척 하더니 우회하여 식량 창고를 향했다. 하지만 될 일이 아니었다. 이미 고려 병사들은 그곳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다. 거란 병들은 몇 번 창칼을 부딪히고는 이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 공격을 예상하고 있던 강조가 그들에게 퇴로를 내어줄 리 없었다. 갈 곳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거란 병들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강조가 흡족한 웃음을 짓자 한기가 나서 말했다. 이제 소장을 믿으시겠습니까? 거란은 소규모의 병력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잘 씁니다. 다시 공격을 시도할 것이니 방심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강조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 술과 고기를 내어 그의 항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강조가 물었다. 정말로 거란이 다시 공격할 것이라 보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격이니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거란의 본진을 치는 것은 어떠한가?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란의 군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조한 저들은 소규모의 야습으로 군량을 얻으려 할 것이니 그것만 잘 방어하신다면 거란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장군께서는 단 한 번의 공격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전공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 말에 강조는 마치 일이 다 된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성격이 급한 강조는 마냥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참 싫어하네. 어떤가 그동안에 나랑 재미나는 놀이나 하는 것이. 그거 좋지요. 헌데 무슨 놀이를. 자네 알 좀 까는가. 한편 거란은 야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규모가 아니었다. 앞장선 부대는 군사가 적었지만 후방에는 거란의 전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강조는 알까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병사 중 하나가 다급히 보고하였다. 장군, 거란 병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속히 명을 내려주십시오. 단기에 열중하던 강조가 짜증내며 말했다. 이미 방비는 해두었다. 그저 소규모 약탈일 뿐이니 소란 떨 것 없다. 내 차례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병이 몰려온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잘 되었구나.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거라. 하지만 강조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란의 대병이 그 밤중에 쳐들어오자 고려군은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서둘러 병장기를 들고 맞서보았지만 거란의 속도전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거란의 장수 야율 분노와 야율 정로는 마음껏 본진을 누비며 고려군을 베었다. 그제야 일이 틀어졌음을 알고 강조는 서둘러 명을 내렸다. 당황하지 마라. 병사의 숫자는 우리가 더 많다. 검차부대는 무엇하느냐. 어서 거란 기병들을 공격하라. 하지만 혼란한 가운데 그 명이 제대로 설리 없었다. 병사 하나가 울며 답했다. 검차는 이미 저들이 기습하여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에 강조는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한 사람이 생각났다. 한기, 그놈을 잡아와라. 내 이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진영을 빠져나간 지 오래였다. 고려 본진이 크게 어려워지자 산악지대와 통주성 인근에 있던 고려 장수는 서둘러야 했다. 본진이 위험하다. 어서 가서 강조 장군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이미 그것을 예상한 거란군이 본진으로 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었다. 좌우에서 화살이 날아오더니 맞은편에서는 거란의 기병이 공격했다. 결국 고려군은 그 한 번의 방심으로 대패하였다.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 전군을 셋으로 나누어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의 서쪽에 군영을 두고 삼수의 합류점에 운거하였으며 강조는 그 가운데에 머물렀다. 한 부대는 통주 근교에 산에 군영을 세우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성 부근에 군영을 두었다. 강조가 검차를 일렬로 배치하고 두고 거란군이 쳐들어오면 곧 검차로 함께 공격하니 모조리 물리치지 않음이 없었다. 거란군이 여러 차례 물러나니 강조는 마침내 적을 약보고는 마음이 생겨 사람들과 단기를 했다. 곤란한 중에도 겨우 군사를 수습한 강조가 명하였다. 곽조로 돌아가 그곳에서 군을 재정비하고 이 치욕을 갚을 것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조는 날아온 화살을 맞고 그만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거란 병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다친 강조를 생포하였다. 삼수체에서 대패한 고려군들은 곽주성으로 도주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거란 기병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공격하니 산만의 고려 병사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좌우 기군 장군 김웅과 김계부, 이원, 신영한 등이 이끄는 고려군이 완안령에서 추격대를 막아 그나마 나머지 병사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거란의 성종은 생포된 강주를 불러와 말했다. 너는 용병술이 능한데다 무력도 대단한 것을 내 직접 보았다. 나는 인재를 중히 여기니 죽이기는 참으로 아깝구나. 어떠한가 나의 신하가 되는 것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다면 나는 너에게 부와 명예를 남겨줄 것이다. 강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려의 장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 같은 오랑캐 따위에 머리를 숙이겠는가. 나는 앞으로 천하를 제패할 것이다. 그 대업에 너를 앞장세울 것인데 남자로서 탐나지 않느냐. 내가 한 번의 방심으로 크게 패하였으니 달리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느냐.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느니 고려인으로 깨끗하게 죽을 것이다. 성종은 거듭 강조를 설득하여 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한숨 지으며 명을 내렸다. 어쩔 수 없구나. 이 자를 끌어다 목을 베어라. 삼수체에서 크게 승리한 거란은 곧바로 통주성을 포위하였다. 한기가 말했다. 생포대 문관 노정과 한문사 마술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성종이 그대로 행하였고 통주성의 지휘부는 항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성문을 열려고 했는데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노정과 마술을 잡아다 묶고는 군사들에게 외쳤다. 흥아지는 고작 3천으로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쳤다. 우리라고 이성을 지키지 못하겠는가. 호장 김거와 별장 수견이 그 말에 동조하였다. 그렇소이다.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소. 함께 일전불사해봅시다. 그렇게 항복을 거부하자 분노한 성종은 통주성을 총공격하였지만 필사적으로 싸우는 고려군을 꺾을 수 없었다. 끝까지 성을 사수하는 고려군에 성종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이곳 군사들의 투지도 대단하다. 아무리 공격해도 성을 뚫을 수가 없구나. 한기가 말했다. 작은 성에 군사도 적습니다. 이곳은 그냥 무시하시고 곧바로 곽주로 향하시지요. 성종은 곽주로 향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명하였다. 우리의 병력도 많이 손상되었다. 사람을 보내 흥아진의 병력도 이곳에 합류하라고 하라. 이곳 곽주성은 반드시 함락하여 우리의 중간 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야율 정로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들은 흥아진 양규를 묶어두기 위한 군사들입니다. 잊으셨습니까? 양규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커머, 고작 3천 군사의 양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병사들을 묶으려 우리 대병을 그곳에서 썩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선은 이곳 곽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서 내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병력이 보충된 거란은 곽주성을 결국 함락하였다. 거란에겐 후방기지로 매우 중요한 성을 얻은 것이다. 게다가 거란군이 청수강에 도착하자 안북도호부사 공부시랑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 주민들이 모두 흩어졌다. 자신감을 얻은 성종이 명하였다. 다음은 고려 제2의 수도라 불리는 서경이다. 전군 진격하라. 거란군이 서경에 이르러 중흥사 탑을 불살랐다. 한기가 말했다.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로 성은 높고 단단합니다. 게다가 대동강을 끼고 있어 천연의 요새이지요. 쉽게 도모하기는 어려우니 먼저 항복을 권하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성종은 그대로 행하여 거란인 유경과 통주에서 생포한 감찰의사 노의를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제가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란은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대하지만 저항하는 자에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거란이는 사람이 피를 먹는다 하겠습니까? 괜한 희생을 치르느니 차라리 일찍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말에 서경유수 원정석은 덜컥 겁이 났다. 자, 장수들과 의논해 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곧바로 원정석은 재장회의를 열었다. 거란이는 매우 잔인하다 합니다.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렸고 곽주성을 쉽게 함락하는 것으로 보아 저들의 군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나머지 장수들도 겁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차마 항복이란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 굳은 얼굴을 떨구고 항복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때 성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간 지체문이 나섰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구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후예인 우리가 어찌 거란 따위에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생각부터 한단 말입니까? 흥아진의 양규는 3천 군사로 거란의 40만 대병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죽기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정석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강조 장군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모두 무너졌소. 이젠 누가 있어 저들과 싸우겠소.
뜻을 굳힌 원정석은 거란 사신을 불렀다. 우리는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성문을 열 것이니 우리들의 목숨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항복문서를 쓰시오. 이미 사람을 시켜 항복의 뜻을 거란 진영에 보냈습니다. 한바탕 큰 싸움을 각오하며 큰 기대 없이 권하긴 했으나 의외로 쉽게 항복하니 사신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가면 서경을 얻게 된 가장 큰 공이 자신에게 있음을 어떻게 더 부풀릴까 생각하며 성문을 나섰다. 그런데 말을 타고 급히 뒤따라 달려오는 장수가 있었다. 누군가 보았더니 지체문이었다. 너희는 잠시 기다리시오. 무엇이 급하여 소장의 선물도 받지 않고 그리 바쁘게 떠나는 것이오? 선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너희는 은근히 뇌물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지체문이 칼을 뽑더니 너희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다. 뿜어져 나오는 피를 부여잡고 쓰러지자 지체문이 싸늘하게 말했다. 이것이 배신자를 위한 내 선물이다. 함께 있던 유경은 노경이 그렇게 죽어버리자 겁에 질려 말을 박차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지체문은 가만히 활시를 당겼다. 유경은 얼마 달아나지도 못하고 등에 화살을 맞고는 한 소리 비명을 지르며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지체문은 두 사람의 목을 들고 성안으로 돌아가 회의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던졌다. 피투성이가 된 사신의 목이 그렇게 땅바닥을 구르니 원정석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갈 뻔하였다. 이것이 무엇이오? 두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된 것이오? 내가 죽였소. 이제 어찌하겠소. 이래도 항복을 주장할 것이오. 원정석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꾸짖어 명하였다. 저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로구나. 당장 지체문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하지만 그 명이 서지 않았다. 서경의 대장군 정충절이 나서 말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오. 함께 힘을 합쳐 싸웁시다. 정충절은 지체문과 힘을 합해 서경을 지킬 것을 다짐하였고 동북면 도순변사 탁사정의 부대도 서경에 합류하면서 힘을 보탰다. 이에 항복을 주장했던 원정석을 참수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였다. 지체문이 말했다. 이미 항복문서가 거란 진영에 도착했을 것이오.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유인술을 써서 적들을 쓸어버립시다. 정충절이 물었다. 유인술이라니 어떻게 말이오? 지체문이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니 정충절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행하였다. 한편 항복문서를 받은 성종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기가 말했다. 서경은 대동강을 낀 데다 성벽을 삼중으로 갖춘 천의 요새입니다. 힘으로 성을 함락하려면 우리도 큰 희생을 각오해야 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내 말이 바로 그러하다. 그동안 군마들이 모두 고생했으니 오늘만큼은 서경에 입성하여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이다. 한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항복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군을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신이 먼저 가서 저들의 의중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들의 항복이 참이라면 성 밖에 우리 깃발을 걸어두겠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군을 이동시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종은 그 말이 옳다 여겨 울릉과 함께 기병 1천을 주어 서경성으로 보냈다. 한기가 가보니 과연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성문 앞에는 지체문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기가 타고 있던 말이 묘한 울음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가? 지체문이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성 안에는 전쟁으로 지친 거란 병사들을 위해 소와 말들을 잡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하 명장이 타시는 말답게 이놈도 눈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성이 많은 한기는 덜컥 의심이 생겼다. 자신의 200기병은 남겨두고 울룸에게 맹하였다. 울룸은 일청병사를 이끌고 먼저 가 있도록 하라. 나는 좀 더 살펴보고 뒤에 들어갈 것이다. 울룸이 성 안에 들어서고 한참이 지났는데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한기는 그제야 안심하고 성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지체문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명하였다. 이때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 공격하라. 그 명과 함께 성위에서 숨어있던 군병들이 나타나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다. 한기의 200기병들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지만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한기도 정신없이 말을 달려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지체문의 소리가 들렸다. 한기는 달아나지 마라. 가려거든 그 목을 내놓고 가거라. 한기는 멈추지 않고 대꾸했다. 네 이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내 다시 대병을 이끌고 와서 너희 모두를 도륙낼 것이다. 지체문이 활시위를 당기며 말했다. 죽은 놈이 어떻게 다시 온단 말이냐?
정신없이 달아나던 한기도 자신의 심장에 피가 쏟아지고서야 화살에 맞았음을 알았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고는 말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었다. 성문 안에 들어선 울룸의 일천기병도 모두 포위되어 전멸하였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성종은 그때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불같이 노하였다. 이것들이 갑이 나를 속이다니 내 반드시 이놈들의 살을 도려내고 간을 씹을 것이다. 성종은 전군에 총공격을 명하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튼튼하였다. 거기다 지체문은 성 밖에서 따로 기습전을 펼치며 거랑군을 흐트려 놓았다. 이에 거랑군은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피해만 늘어났다. 거랑군의 공격이 뜸해지자 지체문은 자회사 근처에 진을 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승병 부대를 이끄니가 지체문을 찾아왔다. 소승은 법원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불제자라 하여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력하지만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법원의 합류는 지체문에게 천군만마의 힘이 되었다. 한 가지 마음속 걱정을 털어놓았다. 거랑군이 서경에 이른 마당에 폐하께서는 어찌하고 계시는지 걱정입니다. 법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소승이 맡겠습니다. 어서 폐하께 가셔서 이 위급을 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법원의 활약은 대단했다. 거랑군이 안전역에 진을 치자 법원은 군사 9천명을 거느리고 임원역에서 적군을 맞아 적의 머리 3천여개를 베는 대승을 이루었다. 달아나는 거랑군을 보자 법원은 추격을 명하였다. 하지만 적진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려 거랑군에게 포위당해 법원은 수천명의 병사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경 속으로 후퇴하여 거랑과의 싸움을 다시 준비하였다. 성종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세대로 성을 무너뜨려라. 서경을 무너뜨린다면 성 안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에 거란 병사들은 큰 함성을 내지르며 서경성을 공격하였다. 첨두 목련은 성문을 강하게 두들겼고 병사들은 하나둘 성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서경을 지휘하던 탁사정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만 같아 깊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때였다. 어디선가 진격의 북소리가 울리더니 수많은 고려군들이 거란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거랑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겨우 서경을 함락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고려의 구원병이 나타나자 성종은 퇴각을 명하였다. 탁사정이 누군가 살펴보았더니 그는 발해의 왕손 대도수였다. 이제 나도 살 길이 생겼구나. 탁사정은 곧바로 대도수의 진영에 사람을 보냈다. 거랑군은 매우 지쳐있습니다. 오늘 밤 거란 진영의 측면을 공격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 한바탕 들이쳐보겠습니다. 힘을 합해 공격한다면 거랑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도수는 그 말을 반겼다. 좋은 계책이요. 오늘 밤 함께 공격하여 나라를 구합시다. 그날 밤 큰 유성 하나가 밝게 빛나더니 곽주에 떨어졌다. 대도수는 그날따라 손발이 어지러워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다. 까닭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협공을 약속한 터라 아니 갈 수도 없었다. 대도수는 공격을 명했다. 전군 공격하라! 하지만 함께 싸우기로 한 탁사정은 보이지 않았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경 군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대도수의 병사만으로는 거란 대병을 감당할 수 없었다. 탁사정은 어디에 있는가? 협공하기로 해놓고 어찌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대도수는 끝까지 힘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거란군에 포위되어 사로잡혀버렸다. 이때 탁사정은 대도수와 거란군이 싸우느라 정신없는 동안 제 한몸 살기 위해 성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아나버렸다. 탁사정이 그렇게 달아나자 통군 녹사 조원이 서경의 새로운 지휘관이 되었다. 조원은 용병 수리 능숙한 데다 백성들을 제 몸처럼 돌보니 서경의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조원을 따랐다. 한편 흥하진을 지키던 양규는 거란군들이 물러나자 병사들에게 명하였다. 거란놈들이 폐하가 계신 개경으로 가고 있다. 어찌 내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나는 저들의 뒤를 칠 것이다.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말에 고려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원하였다. 양규는 크게 기뻐하며 정예중 정예만을 뽑아 700명의 결사단을 만들었다. 자랑스러운 700결사단이여 나와 함께 고려를 지켜내자. 양규는 거란군의 뒤를 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통주에 이르러서는 그곳 잔병들 1,000명을 새롭게 규합하였다. 거란놈들이 곽주성을 점령했구나. 곽주는 저들의 중요한 후방기지가 된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병사 하나가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군사 모두 합해야 1,700입니다. 이 병력으로 성을 함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걱정 말아라. 내게도 생각이 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주성을 지키고 있던 가랑군은 또 한 무리의 같은 가랑병들이 성 앞에 이른 것을 보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서경에서 폐하의 긴급한 명을 전하려고 왔소이다. 긴급한 명?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급한 일이요. 어서 성문을 여시오. 그렇다면 폐하의 인주가 찍힌 것을 가지고 온 것이냐? 어디 한번 보자. 한시가 급한데 글 쓰고 도장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만약 이렇게 늦장 부리다가 일이 틀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그대가 져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성을 지키는 자는 성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거랑군의 옷을 입은 자들은 실은 양규의 결사단이었다.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서자 양규가 소리쳐 명하였다. 전군 공격하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고려군이 공격하니 거랑군은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반면에 고려병사들은 곽주성의 구조는 눈 감고도 알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공격하니 거랑군은 저희들끼리 엉키고 설켜 달아나기 바빴다. 양규와 700결사단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랑군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이니 거랑군 6천명을 전멸시켰다. 날이 밝자 곽주성은 온통 거랑군의 시신으로 가득했다. 곽주성의 백성들은 고려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왔다. 장군, 거랑군의 노략질과 방화로 양식은 끊어지고 집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장군을 따를 것이니 부디 저희들을 거두어주세요. 곁에 있던 병사가 걱정하며 양규에게 말했다. 우리만 움직이기도 벅찬데 어찌 수많은 백성들을 거둔단 말입니까?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졌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양규는 칠천에 달하는 곽주 백성들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급하게 따라 나선 백성들에게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많았으니 속도가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 인근에 머물고 있던 거란병들이 양규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급히 추격하여 뒤를 공격하였다. 양규가 부장들에게 명하였다. 이곳은 나와 700결사단이 막을 것이다. 너희들은 속히 백성들을 이끌고 통주성에 들어가도록 하라. 허나 아무리 정예 병들이라 하더라도 700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어서 가라. 한 명의 백성이라도 살리는 것이 너의 임무다. 내 마지막 명을 거역할 것인가? 부장들은 눈물을 머금고 통주성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돌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거란의 구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 양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니 넘어져 어지러운 거란병들을 모두 베어 죽였다. 추격병을 물리친 양규는 고려 백성 7천을 구하고 통주성으로 무사히 들어갔다. 한편 성종은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 소리 알아듣지 못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였다. 아, 그곳이 유일한 우리의 후방기지였는데 양규 이놈이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는구나. 거점은 빼앗기고 계책을 내는 한기마저 죽었으니 이제 무엇을 의지하여 고려를 칠 것인가. 머리를 싸매며 한참이나 고민하던 성종이 이윽고 명하였다. 서경은 두고 곧장 개경으로 향할 것이다. 거기서 어린 고려왕만 잡는다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야일 정로가 걱정하며 말했다. 곽주를 빼앗긴 데다 후방에서는 양규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뒷간당은 어찌하시려 합니까? 게다가 우리의 군량이 바닥났습니다. 고려군은 청야전술을 쓰기 때문에 약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곳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상태로 개경까지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상 2판 4판이다. 나는 개경으로 갈 것이다. 한편 고려 조정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였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 했던가. 신료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항복을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런 중에 지체문이 달려와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폐하, 거란이 흥화진을 우회하여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서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이 워낙 급박하여 소장이 달려와 이렇게 보고드리옵니다. 현종은 매우 놀랐다. 서경이 무너진다면 다음은 황도가 있는 이곳 개경이 아닌가? 어찌 거란이 그토록 빨리 움직인단 말인가? 신료들은 더 놀랐다. 참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었다. 폐하,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서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항복한다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료들이 항복이란 말을 하니 현종은 눈앞이 아득하였다. 항복이라니, 그대들은 짐이 황위에 오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옵니다. 우리의 희망은 강조의 3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는데 누가 있어 거란을 막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항복한다면 거란의 군사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가 어찌 거란에게 항복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대국인 송나라도 거란의 공격을 막지 못하여 황도가 위험했었습니다. 그런 송나라를 굴복시키는 거란입니다. 우리 고려가 결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옵니다. 현종은 얼른 결정을 못하고 그저 답답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우리는 거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극복하였습니다. 고구려의 후예인 우리가 항복이라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종은 그 말이 너무나 반가워 누군가 보았더니 강감찬이었다. 오 강감찬 장군, 그대의 말이 내 뜻과 꼭 갔소. 옥좌에 앉자마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군주로 남을 수는 없소. 나는 거란과 싸워서 이기고 싶소. 신료하나가 나서 강감찬의 말을 반대하였다. 누군 항복이 좋아서 하자는 것입니까? 싸우려 해도 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군사들이 강조 장군에 편입되어 30만 대군을 이루었는데 지금 그들이 모두 무너졌으니 무슨 군사로 싸운단 말입니까? 그때 안장수가 다급히 달려와 보고하였다. 양규가 곽주성을 되찾았다 하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던 현종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오 양규가 흥화진을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곽주성까지 탈환했단 말인가. 강감찬도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는 예부터 위기가 오면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폐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신료는 물러서지 않았다. 문제는 거란의 40만에 이르는 대병이 이곳 개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면 그때 누가 저들을 막을 것입니까? 강관찬이 답했다. 저들이 실질적으로 함락한 성은 단 하나도 없어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보급로가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하나 먹지 않고 어찌 싸우겠소? 강감찬은 현종을 향해 무릎 꿇어 호소하였다. 폐하,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체문이 나서 강감찬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장이 목숨을 다하여 폐하를 지킬 것입니다. 현종은 드디어 결심하였다. 좋소, 나는 거란 놈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1010년 12월 28일 밤에 왕이 후비와 함께 거란군을 피하여 남쪽으로 갔다. 하지만 항복을 주장했던 신료들이 보이지 않았다. 현종이 물었다. 왜 사람이 이들 뿐인 것이오? 신료들은 다 어디로 갔소? 강감찬이 분한 얼굴로 답했다. 모두 밤을 틈타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제 살 길을 찾았을 뿐 나라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현종은 금군 50명이라는 초라한 병력의 호의를 받으며 피란길에 올랐다. 처음 겪는 그 험난한 길이 현종에게 쉬울 리 없었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배고픔까지 밀려와도 따르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적성현에 이르자 호위하던 지체문이 말했다. 폐하, 모든 이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현종이 허락하자 지체문은 인근의 민가를 알아보고 홀로 사는 노파의 집을 하나 구했다. 우리는 괜찮지만 폐하께서 많이 굶으셨소. 밥과 찬을 좀 내어준다면 훗날 큰 상을 내릴 것이오. 하지만 노파의 집이라고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다. 평소 먹는 것들을 내어 나름대로 찬을 만들어 보았지만 현종에게 그 거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아,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는 김치향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절간 컴컴한 땅굴 속에서 숨어 살았으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는 또 오랑캐를 피해 이곳까지 이르렀구나.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현종은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밖에서 혼란한 소리가 들렸다. 현종이 놀라 나가보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몰려와 칼을 겨누고 있었고 강감찬과 지체문이 얼마 되지 않는 금군과 함께 맞서고 있었다. 강감찬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은 누구길래 감히 폐하께 칼을 겨눈단 말이냐? 그들 중 하나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잘하고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남의 자리를 꿰찬 자는 욕도라 하지 폐하는 무슨 얼어 죽을 폐하란 말인가? 그들은 목종을 추종하는 무리였다. 강감찬은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 고려 백성이 되어 감히 폐하께 그따위 말을 하다니 내 결코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강감찬과 지체문이 반군을 공격했다. 반군의 숫자가 몇 배나 되어 그들도 지지 않고 맞서 보았지만 두 명장에게는 될 일이 아니었다.
겁없이 싸우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나머지 병사들은 전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멀리서 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쯤 되니 지체문이 나서 말했다. 아무래도 군사가 더 있나 봅니다. 이곳은 소장이 어떻게든 막을 테니 장군께서는 폐하를 모시고 어서 떠나십시오. 강감찬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장군께서 용맹하다 하나 혼자서 저들 모두를 당해낼 수는 없어. 나도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소. 둘은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밀려오는 대병에 맞서 싸우려 했다. 그런데 멀리서 달려오던 그들은 다름 아닌 반군들을 공격했다. 안 그래도 어지럽던 반군들은 그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다. 모두 죽거나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도움을 준 무리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현종을 눈물로 아려나했다. 폐하 신 하공진이옵니다. 이제 심려치 마시옵소서. 신에게 약간의 군사가 있으니 폐하를 보호할 것입니다. 현종이 크게 기뻐하며 그의 공을 치하였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소. 헌데 거란군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있소. 하공진은 아는 대로 보고하였다. 거란은 서경선 공격을 포기하고 우회하여 개경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그렇다면 개경은 지금 어찌 되었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찬이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추격병들이 올 것입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이동해야 하옵니다. 하공진이 말했다. 저들은 훈련된 기병입니다. 아무래도 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신이 가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그 사이 폐하께서는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되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들에게 홀로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는 것이오. 짐이 어찌 신하를 그런 사지로 보낼 수 있겠소. 지난날 서희도 홀로 적진으로 가 나라를 구해 싸웁니다. 오늘날 신하나 죽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길을 떠나십시오.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니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남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거란은 곧바로 개경으로 쳐들어왔다. 그런데 궁궐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종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전에 없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보아라,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고려의 수도를 장악할 수 있는데 너희들 말대로 돌아갔다면 어찌할 뻔했느냐. 야일 종로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폐하의 헤아림은 신들이 감히 따를 수가 없사옵니다. 하옵고 우리 군사들은 그동안 굶주림에 지쳐있었사옵니다. 이제 고려의 수도를 점령했으니 군사들이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종이 그 말을 얼른 알아듣고 흔쾌히 명을 내렸다. 개경의 궁궐과 민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거란 군사들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그동안의 고난에 복수라도 하는 듯 약탈은 물론 궁궐과 민가를 모조리 불태우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고로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신의 2년 봄 정월 을해 초하루 거란주가 개경에 들어가 태묘, 궁궐, 민가를 불살라서 모두 탔다. 이날 왕은 광주에 묵었다. 성종이 말했다. 고려왕을 잡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주림배를 채웠으면 다시 시작하자. 야일 종로가 말했다. 비록 우리가 개경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남쪽은 멀고 북쪽의 성들도 건재합니다. 겨우 개경을 얻었는데 이를 버리고 또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틀림없이 양규가 곽주성을 되찾은 것처럼 이곳 개경에 떠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갈려야 갈 곳이 없게 되는 위태로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마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판사판이다. 문제는 가면서 해결하자. 그때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양규의 700결사대가 인주 무로대에 우리 군사들을 공격하여 2,000명을 죽였고 여리첨의 1,000과 이수의 2,500명 또한 양규의 결사대에 당했다 하옵니다. 성종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무어라, 양규의 700결사대가 무엇이기에 그 많은 우리 군사들이 당했단 말이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귀주의 별장이 김숙흥과 중랑장 보랑이 우리 군사를 공격해 1만여 명이 죽었다 하옵니다. 성종은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보고하는 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다. 폐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양규와 김숙홍이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했다 하옵니다. 그 말에 성종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야일 종로가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이곳에 있다가는 양규의 연합군사들이 우리를 포위 공격할 것입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되옵니다.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을 내리란 말이냐.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선은 군을 철수하고 다음을 기약하시옵소서. 고려는 다음에 또 공격하면 됩니다. 다음이라니 다음이 어디 있는가. 이곳까지 와서 군을 철수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짐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전도 얼른 현종을 추격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개경에 머물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폐하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신이라니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공진이라 했습니다. 값을 왕이 양주에 묵었는데 하공진과 호부 원해랑 고영기를 파견하여 표문을 받들고 거란 진영에 가게 하여 화해를 청하였다. 성종은 내심 한가닥 희망을 안고 하공진을 만났다. 고려왕이 무슨 일로 사신을 보낸 것인가? 우리 고려는 거란에 적대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네 말대로 우리와 적대하지 않았던 고려왕이 우리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희가 강조를 내세워 정권을 찬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송나라를 사대하고 우리 거란을 적대하고 있으니 권력을 얻은 너희들이 이제 그 칼끝을 우리 거란으로 향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김치향이 국정을 제 맘대로 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이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정변을 합리화하는 억지일 뿐이다. 쓸데없는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 나를 찾은 용건이나 말해라. 우리 폐하께서는 거란군의 철수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미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했고 너희 왕도 곧 사로잡을 것인데 내가 미쳤다고 이제 와서 군을 철수시키겠느냐. 폐하께서는 이미 남쪽 멀리 피하셨습니다. 결코 거란군에 사로잡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강화의 조건으로 강동 육주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현정이 멀리 몽진하여 추격할 수 없었던 데다 양교와 김숙흥의 연합군이 두려워 진격도 후퇴도 할 수 없던 처지에 이렇게 먼저 와서 땅까지 주겠다고 하니 성종으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멋대어 보았다. 그것으로 되겠느냐? 그 뜻이 진심이라면 너희 왕이 짐에게 직접 친조해야 할 것이다. 거란군의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하실 것입니다. 성종은 자신의 요구가 너무도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에 덜컥 의심이 생겼다. 내가 너희를 어찌 믿겠느냐?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다면 그땐 어찌하겠느냐? 어찌하면 우리를 믿고 군을 철수시키겠습니까? 너를 볼모로 데리고 가야겠다. 한편 현종은 거란의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해 고난의 피난길을 밤낮없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후궁들과 신녀들도 있는 터에 아무래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 강감찬이 말했다. 폐하, 거란의 추격병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속도로 간다면 날랭 기병의 거란군을 도저히 따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이 각제의 군사들을 모아 방어선을 만들고 추격병을 막아보겠습니다. 아니되요, 강화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어찌 충신을 방패로 삼고 나 혼자 떠날 수 있겠소. 함께 가십시다. 신은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코 자옵니다. 강관찬의 뜻을 파악한 지체문이 얼른 나서 말했다. 아무래도 그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하와 황후마마는 소장이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처럼 모두가 강관찬의 뜻이 옳다고 하니 현종은 그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렀을 때 지체문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어 세웠다. 폐하, 이곳에서는 전혀 없는 살기가 느껴지옵니다. 먼저 소장이 금군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종 또한 암살에는 이골이 난 몸이라 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을 허락하니 지체문이 금군들과 조심조심 앞장서 나가 보았다. 그런데 황제가 이곳에 왔다. 모두 활을 쏘아라.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니 무절 견영이 여긴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 행궁을 범하려 함으로 체문이 말을 달려 이를 쏘았다. 적의 무리가 도망하여 무너졌다가 다시 서남쪽 산에서 갑자기 나와서 길을 막았는데 체문이 또 쏘아 이를 물리쳤다. 이처럼 가는 길목마다 지방 곳곳의 관리들은 크고 작은 무리를 이끌고 현종을 위협하기 이르렀고 백성들 또한 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관리는 도움은커녕 현종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니 지체문의 호의가 없었더라면 현종은 몽진길에서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청하연에 이르렀을 때는 고을의 아전 따위가 감히 짝다리에 삐딱한 말투로 물었다. 왕께서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짐이 어찌 일개 아전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알겠느냐. 그러자 그는 더욱 험한 표정으로 현종을 비꼬았다.
이처럼 왕이 지방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니 나 같은 능력 있는 관리를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현종은 그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 더 화가 났던지 아저는 사람을 시켜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김응이는 실랑 이정충, 낭장 국군과 함께 달아나버리고 정축왕을 호종하던 여러 신하가 하공진 등이 잡혔다는 것을 듣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 뿔뿔이 도망쳤으며 오직 실랑 충숙, 장연우, 최충숭, 주저, 유종, 김응인만이 떠나지 않았다. 설상가상 밤이 되자 또 한 무리의 적들이 몰려와 공격하였다. 지체물이 나서 겨우 방어하였지만 말과 기물을 빼앗긴 데다 그나마 남아있었던 신료들과 궁인들까지 대부분 도망가 버렸으니 남은 이는 문화왕후와 대명궁부의 시녀 두 명의 승지 몇 명만 남아있었다. 이후 새벽이 되자 채문이 두 왕후에게 먼저 북문으로 탈출하여 나가기를 청하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잇길로 가서 도봉사로 들어가니 적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충순이 뒤따라왔다. 채문이 아뢰기를 지난밤의 적은 공진이 아닌 듯하니 신이 가서 뒤를 밟아보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가 도망갈까 두려워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채문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행동이 말과 어긋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니 왕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이런 험난한 과정의 몽진길은 공주를 거쳐 장곡에 이어 나주까지 이르렀다. 온갖 반군들의 공격과 백성들의 푸대접으로 현종의 몸과 마음고생은 극심하였다. 하지만 이런 때에 유일하게 도와준 지방관리가 있었으니 그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였다. 김은부는 극진한 예를 다하여 현종을 맞이함은 물론 각종 의대와 토산물을 올렸다. 김은부가 말했다. 성상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온갖 고생을 겪으시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실 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김은부의 따뜻함에 현종은 크게 감격하여 시를 한 수 지었다. 일찍이 남쪽에 공주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경의 영롱함이 길이길이 그치지 않도다. 이렇게 마음 즐거운 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 온갖 시름을 놓아본다. 왕이 파산역에 도착했는데 영리가 모두 달아나버려서 어제의 음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자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였다. 그 정성에 크게 감동한 현종은 훗날 그의 딸들을 모두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바로 원성태후, 원혜태후, 원평왕후였으니 사람들은 김은부의 인생 역전에 이렇게들 말하곤 했다. 인생은 김은부처럼. 한편 양규는 700결사단과 함께 거랑군 20만이 주둔하고 있는 무로대를 기습하여 2천여명의 목을 베고 남녀 2천여명의 고려백성을 구하였다. 다음날 이수에서 전투를 시작하고 성령까지 추격하여 거랑군 2,500여명을 베고 고려백성 1,000여명을 구하였다. 연전연수가는 양교의 결사대는 다시 열이 참해서 싸워 1,000여명의 거랑군을 베고 고려백성 남녀 1,000여명을 또한 구하는 등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으니 거랑군은 양교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양규가 김숙훈과 연합하여 애전에서 또한 큰 승리를 거두고 1,000여명 거랑군의 목을 베는 등 그의 승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적진을 탐색하던 척후병이 달려와 보고하였다. 거랑왕이 군을 모두 철수하여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전쟁도 끝나가는구나. 거랑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사대는 속히 전투 준비를 하라. 김숙훈이 함께할 것을 자처하였다. 소장을 잊으시면 곤란하지요. 함께 힘을 합해 거랑왕을 잡읍시다. 둘은 손을 부여잡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숙풍의 부장 중 하나가 나서 말했다. 저들은 전쟁을 끝내고 철군하고 있습니다. 거랑왕의 부대는 최정예 병의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싸움마다 승리하여 이미 이룬 공이 큰데 굳이 철군하는 거란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네 말대로 이미 이룬 공이 크니 조정으로부터 적지 않은 상을 받을 것이며 출세길이 열려 편안한 삶도 보장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 고려를 공격한다면 결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강요는 하지 않을 것이니 나와 뜻이 같은 자만 나서도록 하라. 그러자 700결사대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같은 대답을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군과 함께 승리하였고 죽는 순간도 장군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양규는 거랑군이 오는 길목에 함정을 파두고 좌우에 매복병을 숨겨두었다. 그런데 전쟁에 경험이 많았던 성종은 철군길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었다. 양규가 이렇게 조용할 리 없다. 반드시 기습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방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야일정로가 말했다.
양교는 정말로 대단한 장수며 그의 700 결사대는 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사가 수십만입니다. 아무리 양교가 강하다 하여도 700명의 병사로 수십만의 우리 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신에게 계책이 있으니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잘만 된다면 양교를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 계책이 무엇인가? 야율 종로가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자 성종이 비로소 안심하였다. 때마침 겨울비 마저 내리고 있었다. 성종은 걱정과는 달리 양교의 공격이 없자 크게 안심하며 말했다. 양교란 놈도 별 수 없는 모양이로구나. 허긴 강화가 이루어진 마당에 그 정도 전공을 세운 양교가 굳이 목숨을 걸고 공격할 이유는 없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한 소리 북소리가 진동하더니 좌우에서 매복하고 있던 고려군이 쏟아져 나왔다. 거란 병사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이 양교다! 양교는 거란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그 소리만으로도 거란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병장기를 손에서 떨어뜨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머리를 싸매며 달아나는 자도 있었다. 야일종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겨우 700이며 우리는 수십만의 병사들이다. 진영을 유지하고 싸운다면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거란병들도 황제가 이끄는 최정예 병들이었다. 혼란한 군심은 금방 냉정함을 되찾았고 기습한 고려병사들에 맞서 싸웠다. 두 나라 정예병들의 싸움이니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지만 역시 숫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차첨 고려군이 밀려나자 양규가 명하였다. 퇴각하라. 성종은 이어서 명하였다. 고려군의 뒤를 쫓아라. 양규를 잡는 자는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 말에 거란군은 양규만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뒤쫓았다. 하지만 갑자기 땅이 꺼지더니 추격하는 수많은 거란 병사들이 땅속에 처박혀버렸다. 그때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던 김숙흥이 일어나 칼을 뽑고 명하였다. 군병들은 화살을 쏘아라. 함정에 빠진 데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니 수많은 거란 병들이 저희들끼리 뒤섞여 울부짖으며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함정은 거란군의 시체로 메워져버렸고 화살보다 많은 거란 병사가 함정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양규가 명하였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모두 퇴각하라. 군을 정비하고 다시 기습전으로 놈들을 섬멸할 것이다. 군사의 숫자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었던 양교로서는 게릴라 전술로 성종의 본대를 각계 격파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군, 저것을 좀 보십시오. 퇴각하는 양교가 돌아보니 고려의 포로들이 목을 내어놓고 울고 있었다. 거란 병사들이 뒤에서 칼을 겨누고는 가차없이 목을 베었다. 그 모습을 본 양규가 이를 갈며 분노하였다. 저놈들이 감히 또 우리 백성들을. 성종은 또 다른 고려인들을 끌고 오게 하더니 같은 방법으로 목을 베려 하였다. 양규는 참지 못하였다.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저 거란 놈들의 흉측한 칼날에 죽어가고 있다.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전군 공격하라. 김숙흥이 말했다. 저것들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의 술책이요. 적의 심리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규는 명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눈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려 장수로서 어찌 물러설 수 있겠소.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구할 것이오. 김숙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찌 장군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오. 양교와 김숙흥 그리고 700결사단은 그 무모한 돌격을 감행하였다. 야일종로는 자신의 계책이 맞아 들어가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전군 돌격하여 맞서 싸워라. 결코 양교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두 나라의 정예병들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거란군이 싸움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를 틈타 고려병사 몇이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양교와 700결사대는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동안이나 수십만 거란군과 맞서 싸웠고 그 사이 고려인 포로들은 성공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결사대가 하나둘 거란의 칼날에 쓰러져 들판에 가득했고 결국 병사들은 모두 죽고 양규와 김숙흥만 남았다. 둘은 포위되어 서로 등을 지고 싸우니 겁없이 먼저 덤빈 거란 병사들이 순서대로 죽어나갔다. 지켜보고 있던 성종이 말했다. 적이지만 참으로 대단한 장수들이다. 고려에는 어찌 저런 장수가 둘이나 있단 말인가. 내 희아에 저런 장수가 하나만 있었어도. 야일종로가 말했다.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 병사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군병들로 하여금 화살을 쏘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장수지 않은가. 어떻게든 사로잡아 저들을 나의 신하로 쓸 수만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저들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심이 저만한데 어찌 우리에게 항복하겠습니까.
성종은 야율정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며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더니 이윽고 명하였다. 군병들은 속히 앞으로 나서라. 양교와 김숙궁의 병장기는 수많은 거란군과 싸워 무뎌진 데다 화살마저 모두 써버렸다. 그런 중에 거란 군병들이 활을 겨누는 모습이 보이자 비로소 마지막이 왔음을 알았다. 양규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이다. 김숙흥이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았다. 이승의 마지막을 장군과 함께 했고 저승의 시작 또한 장군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외롭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려. 양규가 호탕하게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거란 놈을 더 죽이는지 내기나 하면서 떠납시다. 그것 좋지요. 두 장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란군을 향해 달려갔다. 성종이 명을 내리자 군병들의 화살들이 피처럼 날아가 두 장수의 몸에 꽂혔다. 다음날 거란군은 압록강 너머로 물러났다. 흥아지를 지켰던 수비대장 정성흥은 양규의 전사 소식을 듣고 격분하였다. 장군님의 복수는 소장이 갖겠습니다. 정성흥은 성안에 남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는 거란군의 후위를 공격하였다. 지칠대로 지친 거란군은 그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험난한 피난길에서 돌아온 현종은 양교와 김숙궁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가슴 아파했다. 두 영웅이 떠났으니 이제 누가 있어 고려를 구할 것인가. 양교는 공부 성서직에 추중하고 그의 가족에게 매년 벼 100석을 내릴 것이다. 김숙궁은 또한 장군으로 추중하고 가족에게 매년 곡식 50석을 내리도록 하라. 현종은 지체문의 공도 잊지 않았다. 지체문이 없었다면 짐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오. 그를 정이품 우복야로 삼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거란군의 약탈과 방화로 고려는 수많은 문화재를 잃어버렸다. 특히 역대 고려왕의 사초를 잃은 것은 현종에겐 큰 아픔이었다. 곧바로 황주량에게 명하여 태조 왕건에서부터 목종까지의 실록을 재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채충, 윤진고, 주저 등이 함께 수창관으로 임명되어 실록 편찬을 착수하였다. 그런데 대도수를 배신하고 달아난 탁사정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거늘 현종이 그 일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전쟁 후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였는지 그를 어사중중해서 우간의 대부로 승진까지 시켜주었다. 하지만 이후 현종은 탁사정을 비롯하여 최창, 박승, 위종정, 강은을 강조의 무리라 하여 섬에 귀양 보내어 탁사정은 배신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 한편 거란의 볼모로 끌려간 하공진은 저자에서 준말을 여러 마리 사두고 고려로 가는 길에 배치하여 탈출을 꾀하였다. 하지만 워낙 감시가 심하였다. 탈출 계획은 탄로나버렸고 성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국문을 열었다. 니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달아날 생각부터 한다는 것은 고려왕이 짐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냐?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이냐? 강동 육조를 돌려주는 것과 너희 왕이 짐에게 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뜻으로 네가 볼모로 온 것이 아니냐? 벌써 잊었느냐? 하동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 어느 신하가 자기 나라 땅을 내어준다고 할 것이며 어느 황제가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인단 말이냐? 나는 너희가 한 약속을 믿고 군을 철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 웃기지 마라. 너희 거라는 흥아지는 시작으로 우리의 성은 단 하나도 넘지 못했다. 그 성들을 우회하여 비록 개경까지는 왔으나 양식은 떨어진 데다 거점도 없었으니 오히려 우리 군의 포위대는 실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내가 우리 폐하께 협상을 아뢰지 않았다면 너는 결코 살아서 거란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생명의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냐? 하공진이 거란의 실정을 모두 아는 데다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 성종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괜히 곁에 있던 신료들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너희들은 저놈을 어떻게 대해주었기에 저토록 기가 살아있는 것이냐? 신료들이 답하지 못하며 그저 안절부절하자 하공진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단 이놈이 못난 탓이지 애먼 신료들은 왜 나무라고 지랄이냐? 결국 성종은 터지는 화를 참지 못했다. 저놈을 끌어내라. 내 결코 곱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공진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성종을 꾸짖었다.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말거라. 다음에는 니놈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성종은 하공진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간을 꺼내어 씹었다. 한편 현종은 거란군이 물러나자 곧바로 수도 개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거란의 무자비한 약탈과 방화로 궁궐과 민가들이 불탔고 거리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로 가득하였다. 그 처참한 모습에 현종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구나. 이를 어이할꼬. 한참을 그렇게 애통하게 울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거란으로 끌려간 하공진은 어찌 되었다고 하더냐. 신료 중 하나가 하공진의 최후를 아뢰니 현종이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짐이 못나 여러 충신들을 죽게 하였구나. 하공진은 적진으로 뛰어가 강화를 성공시켜 거란의 철수를 이끌었다. 마땅히 그 공을 인정하여 공부실랑에 추중할 것이다. 그러자 한신료가 나서 반대하였다. 하공진은 독단적으로 여진을 공격하여 거란 침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득과 실이 있는 자로서 그의 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거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 것일 뿐이다. 거란 왕은 그를 신하로 삼기 위해 온갖 회유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신하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공진은 끝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였다. 어찌 그를 충신이라 하지 않겠는가. 궁으로 돌아간 현종은 폐허가 된 개경과 평안도 일대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무너진 궁궐을 보수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거란의 사신을 보내 회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때마다 거란은 재차 친조를 요구했지만 그 일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송나라에도 사신을 보내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신료 하나가 나서 볼멘 소리를 하였다. 우리는 지난번 거란의 침략 때 송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본척만척하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 송나라의 사신을 보낸단 말입니까? 또 다른 신료가 그 말을 반박하였다. 그래도 대국이 아니오. 우리가 대국의 끈을 단단히 잡는다면 거란이 다시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1013년 5월 여진이 거란을 인도하여 압록강을 건너려 할 때에 대장군 김승희 등이 공격하여 물리쳤다. 다음해 거란은 야율 행편과 이송무를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신조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동육주는 도대체 언제 돌려준단 말입니까?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봐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에 현종이 왈칵성을 내었다. 사신이 되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는가? 잠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강동육주를 주지 않는다면 오직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그따위 협박에 겁이라도 낼 줄 알았더냐. 현종이 끝내 거절하자 거란은 군사를 일으켜 보주성을 점령하였고 크고 작은 침략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거란의 침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014년 10월 6일 거란이 국구인 상은 소정열을 보내 통조를 침략하였다. 흥하진 장군 전신용과 별장 주연이 공격하여 패퇴시켰는데 700여 급의 목을 베었고 강에 빠져 죽은 자도 매우 많았다. 1015년 1월 22일 거란이 흥하진을 포위하자 장군 고적여와 조익 등이 격퇴하였다. 1015년 1월 23일 갑진 거란군이 또 통주를 침략하였다. 1015년 1월 거란이 압록강에 다리를 만들고 다리를 끼고 동쪽과 서쪽에 성을 쌓았는데 장수를 보내 공격하여 파괴하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현종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밖으로는 거란의 침략이 있었는가 하면 안으로는 어수선한 조정의 분위기를 바로잡지 못했다. 현종은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했기에 서경 군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현종을 옹립한 것에 대한 포상을 기대했지만 조정의 재정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줄 겁니까? 미안하네. 조정의 국고가 바닥난 지 오래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네. 참고 견딘다면 곧 들어오지 않겠는가? 지난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주겠다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급기야 충주원 일직사 황보유이가 중추원사 장현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인들에게 지급될 토지를 환수해 문신들의 노봉으로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일로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했던 군인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이에 삼수체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김웅과 채질이 난을 일으키고 말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동안에 문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도 조정은 문관들만 대우해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1014년 11월 개미 초하루 상장군 김웅과 채질 등이 여러 위군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중추원사 장현우와 일직 황보유이를 유배 보냈다. 김웅과 채질은 황보유이와 장현우를 잡아 심하게 매질하였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궁을 점령하고 현종에게 달려갔다. 폐하께서는 문관들만 대우해 주시니 이거 군인들은 서러워 살겠습니까? 이것 보게들 거란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때에 힘을 합해 싸워도 모자랄 판에 우리끼리 이렇게 싸웠어야 되겠는가? 일단 진정들 하시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든 건 바로 폐하십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면 뭐하겠습니까? 그 보상은 고스란히 문신들에게 가버리는 것을.
짐이 어찌 해주면 되겠나? 우리 땅을 돌려주시고 6품 이상의 무관들은 문관직도 겸임토록 해주세요. 현종이 난처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답하였다. 그러지. 하루아침에 권력을 얻은 김웅과 최질은 모든 국정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난의 연속에 내란까지 겪은 현종은 깊은 슬픔에 빠져 탄식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 내가 옥좌에 오르고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은 여느 때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을 내뱉었다. 이를 알아본 관료 하나가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깊은 탄식을 쏟아내시옵니까? 현종이 누군가 보았더니 화주 방사 이자림이었다. 그는 화주에서 임기를 마치고 개경에 머물러 있었다. 밖으로는 거란이 도발하고 안으로는 김웅과 채질이 국정을 농단하니 짐의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구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자림이 은밀하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고조가 운몽에서 거짓으로 놀다가 한신을 사로잡은 일을 아십니까? 신에게 역도들을 처단할 계책이 있으니 폐하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자세한 계책을 은밀히 밝히니 듣기를 마친 현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곧바로 이자림을 권서경 유수판관직에 임명하는 한편 서경의 장락구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고 김훈, 최질외, 따르는 권신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폐하께서 두 장군의 노고를 위로코자 연회를 여셨습니다. 이에 참석의 여부를 알아오라 하셨습니다. 김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결국 폐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연회인데 당연히 주인공이 참여해야지. 곁에 있던 최질이 의심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우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회라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이 와중에 폐하께서 우리 두 사람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소? 저쪽에서 먼저 숙이면 이쪽에서 받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연회에 참여하였다. 이자림이 먼저 와 술을 권하였다. 여기서 두 분 장군님을 뵈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실 분들인데 이 사람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웅과 최질은 흔쾌히 잔을 받았다. 그렇게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사람은 흥건히 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종이 나타나지 않자 김웅이 물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초대하셔놓고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우리가 먼저 취하여 인사불성이 될까 두렵소이다. 이자림이 빈 술잔을 다시 채워주며 답했다. 역신들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폐하께서는 부득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훈이 크게 놀라 물었다. 역신이 난을 일으키다니,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난을 일으킨단 말이오. 이자림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훈과 최질을 손가락질하더니 소리쳐 꾸짖었다. 누구긴 누구냐, 바로 니놈들이 역신들이 아닌가. 그 말을 신호로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나왔다. 놀란 김훈과 최질이 칼을 뽑으려 하였으나 너무 취하여 손발이 어지러웠다. 수많은 병사들이 칼을 피하지 못하고 수없이 베이고 찔려 피를 뿜으며 죽었다. 이렇게 무신의 난을 일으켜 고려의 권력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던 김웅과 최질은 고작 5개월의 일장충몽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자림은 서경군을 이끌고 두 사람 외에 최가정, 이협, 김정열 등 따르는 무리 19명을 사로잡아 처형하였다. 현종을 공을 세운 이자림에게 왕시성을 하사했고 그는 곧바로 왕가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개 변방의 방어사에 불과한 이자림이 하루아침에 현종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이다. 왕가도는 그 후로부터도 고속 승진하여 개경의 나승을 축성하는 일을 전담하였고 그 공으로 시급 7천호에 봉해졌다. 고로사는 김웅과 최질의 반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1월 개미 초하루 상장군 김웅과 최질 등이 여러 위군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중추원사 장현우와 일직 황보유의를 유배 보냈다. 을유 김웅 등이 요청하기를 상참 이삼의 무관은 모두 문관을 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갑오 왕이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김웅과 최질 등 19인을 처형하였다. 현종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다. 1015년 4월 11일 거란의 사신 야율 행평이 와서 또 억지를 피웠다. 강동의 6개 성은 도대체 언제 돌려줄 겁니까? 온화한 성품의 현종도 드디어 참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마치 돈 갚으라는 빚쟁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지랄들이구나.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신료들이 나서 현종을 말렸다. 폐하, 나라 간에 사신을 죽이는 일은 없사옵니다. 우리도 사신을 보낼 때가 있을 것인데 거란이 보복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부디 죽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현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신료들이 재차 만류하니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다시 명하기를. 좋다, 저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우선 옥에 가두어라. 저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 정하도록 하겠다.
거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9월 간문 장군 이송무가 와서 육성을 돌려달라고 또다시 졸라댔고 곧바로 통주를 공격하였으나 흥하진 대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 등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기습하여 700여급을 격살하였다. 거란 포기하지 않고 영주송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고려군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였다. 경호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과 고연적 산원 긴급 별장 광찬 등이 추격하다가 전사하였고 거란군이 병마판관 왕자와 녹사 노현자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처럼 거란은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 요구하였고 군사들은 국경을 넘어 침공하였다. 그때마다 고려의 영웅들이 나타나 거란을 물리쳤다. 하지만 현종은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해야 했다. 거란 선종이 연이은 패배를 그냥 두고만 볼 리 없었기에 언제든 직접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현종은 앞서 1011년 불교의 힘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장경은 1087년 선종 4년 때에 완성되었고 현종 때에 만든 대장경이 고려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 하여 초조 대장경이라 한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이 끊이지 않던 1018년 현종은 고심 끝에 새로운 군현 제도를 마련하였다. 지금은 고려의 지방 조직을 5개의 도로 나눌 것이며 군사 행정 구역은 양계라 하여 북계, 동계 둘로 나누어 다스릴 것이다. 5개 도는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양광도, 서해도에 해당되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구역과 더욱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또한 5도에는 주, 군, 현을 두고 안찰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으며 군현과는 별도로 천민이 사는 곳에는 향, 소, 부곡을 설치하고 향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고 국경지대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에는 이군 6위를 두었고 여기에는 정부 지휘관으로 구성된 8개 군단으로 군사 최고 기관인 중방을 갖추었다. 거란의 2차 침공으로 가정 굴욕을 당해야 했던 현종은 이렇게 지방제도와 군사제도를 확립하여 또다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끝내 오고야 말았다. 1018년 12월 성종이 명하였다. 고려왕은 짐에게 친조한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를 돌려준다는 약속도 끝내 지키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고려는 우리를 멀리하고 송과의 외교만 추구하였다. 그뿐인가 짐이 보낸 사신을 억류하는가 하면 성을 짓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등 우리와의 적대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짐은 외교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배합은 듣거라. 예패하. 너는 우리 거란 최고의 명장이다. 너에게 최정예 기병 10만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고려를 정복하고 어린 왕을 사로잡아 짐 앞에 무릎 꿇리도록 하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 신소배야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고 돌아오겠나이다. 한편 고려는 세작을 보내 거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폐하, 거란이 결국 대병을 이끌고 우리의 국경을 넘었다 하옵니다. 적의 총사령관은 누구라 하더냐? 소배압이라 하옵니다. 이미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던 현종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간차는 들으시오. 예, 폐하. 그대를 상원수로 대장군 간민첨을 부원수로 삼고 20만 대군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외적을 물리치시오. 신강간찬 폐하의 명을 받들어 국경을 넘은 거란 놈들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나이다. 현종의 명을 받은 강간찬은 20만 8,300명에 이르는 대병을 이끌고 속히 국경으로 달려갔다. 부원수 간민첨이 말했다. 이번에도 거란은 가장 먼저 흥화진을 공격할 것입니다. 높은 성에 기대어 단단히 방어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간찬은 고개를 저었다.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의 병력은 10만 정도라 하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오. 10만이라면 우리보다 적은 군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책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들이치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강조의 일을 잊으셨소. 그가 한순간 방심으로 30만 대군을 잃어버려 폐하께서는 몽진길에 올라 가중고초를 겪으셨소. 저들의 숫자가 전보다 적은 것은 황제의 친위대가 포함된 최정예 병들만 모았기 때문이요. 결코 방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어떤 계책으로 거란과 싸우시겠습니까? 강간찬은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었다. 저들은 압록강을 건너 흥하진으로 올 것이요. 부원수에게 기병 1만 2천명을 내어줄 것이니 삼교천 계곡에 매복해 있으시오. 나는 국경을 넘은 거란 놈들에게 줄 선물이 있어. 저들이 내 선물을 받으면 크게 혼란해질 것이니 장군은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하시오. 적에게 줄 선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감찬은 대답 대신 물 숫자를 써보였다.
한편 거란 정예병을 이끌고 국경을 넘은 도통사 소배압은 처음부터 흥화진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 우리는 일단백을 자랑하는 최정예병들이다. 고려의 성들을 깨느라 시간 보낼 것 없이 곧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여 고려왕을 잡을 것이다. 부통사 소굴렬이 물었다. 우리의 첫 번째 관문은 흥화진입니다. 그렇다면 흥화진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흥화진을 우회하고 간다. 명심하거라. 이 전쟁은 첫째도 둘째도 기동력 싸움이다. 단숨에 고려의 왕궁을 점령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니 너희들은 무조건 서둘러야 한다. 거랑군은 자신 있었다. 개활지에서의 싸움이라면 그 어떤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 다만 두려운 것은 보급이 끊긴 상태의 배고픔이겠지만 빠른 기동력으로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고려의 수도를 점령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랑군이 흥화진을 우회하여 한참을 달리는데 이미 맞은편에는 고려군이 지키고 있었다. 소배압은 첫 전투를 예상보다 빠르게 치러야 함을 알고 맞은편 진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고려에도 계책의 밝은 장수가 있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흥화진을 우회할 것이란 것을 어찌 알았느냐? 맞은편 장수가 말했다. 뻔한 것이 아니냐. 고작 10만으로 난공불락의 우리 성을 어찌 일일이 넘겠느냐. 곧바로 폐하가 계신 수도를 공격하려는 속셈이겠지. 그 말에 소배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략을 미리 간파한 것은 칭찬을 해주마.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우리 거란 기병은 무적이다. 알고도 막지 못하는 군대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다. 허약한 너희들이 이 평지에서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들이다. 너는 고구려의 기병이 얼마나 강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거기에 비한다면 너희 거란은 호랑이 앞에 쥐새끼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소배압은 적잖이 약이 올랐다. 좋다. 니놈의 목을 베고 곧장 개경으로 달려가 그 목을 너희 왕에게 던져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강간찬이다.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약이 오른 것은 소배압뿐만이 아니었다. 부장들을 비롯하여 병사들까지 자신들을 쥐새끼에 비유하는 말에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이를 갈며 공격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배압이 마침내 명을 내렸다. 전군 돌격하라. 강간찬을 잡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드디어 명이 떨어지자 거란병들이 큰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갔다. 강간찬도 지지 않고 맞섰다. 첫 싸움이니만큼 두 나라 병사 모두 물러설 수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데 마침내 균형이 깨지는 쪽은 고려군이었다. 강간찬이 명했다. 안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달아나는 고려군을 보자 소배압은 신이 났다.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별것도 아니구나. 추격하라. 내 직접 저 겁대가리 없는 강간찬의 목을 벨 것이다. 한참을 달아나던 고려군은 추격하는 거란군에 다시 맞서 싸웠다. 그리고 퇴각하고 맞서 싸우기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어느 한쪽도 큰 피해 없이 소모점만 대풀이 되는 데다 해가 지고 있으니 지치는 쪽은 역시 거란군이었다. 부통사 소굴렬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너무 깊이 추격하지 마십시오. 적들의 매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정신없이 쫓던 소배압도 그 말에 얼른 정신이 들었다. 그렇구나. 쓸데없는 소모전에 휘말려 우리만 지쳐버렸구나. 더 깊이 쫓다가는 이 밤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오늘 밤은 여기서 야영하고 주림배를 채우도록 하라. 또한 적이 야습을 할지 모르니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밤사이 야습은 없었다. 소배압은 서둘렀다. 어서 개경으로 가자. 여기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가면서 고려군이 막는다면 뚫을 것이나 결코 뒤를 쫓아서는 안 된다. 서둘러라. 거란군은 개경이 있는 남쪽으로 진격하여 삼교천에 이르렀다. 거란 병사들은 안 그래도 지친 중에 겨울에 차갑기까지 한 냇물을 건너기가 싫었다. 선발대를 보내어 수심을 살펴보니 허리까지 잠기는 깊이였다. 소굴렬이 말했다. 이 겨울에 병사들이 물에 젖는다면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부교를 띄우거나 하루에 얕은 곳을 골라 건너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소배압은 어림없다는 표정이었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번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부교를 띄울 것이며 하루로 이동하여 건넌단 말이냐. 게다가 강간찬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면 이곳에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로 싸워볼 것인데 이곳에 없다는 것은 우리와의 첫 싸움에서 겁을 먹고 성 안에 숨었다는 것이다. 잔소리 말고 어서 건너라. 우리 식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 속히 개경으로 가야 한다. 거랑군은 그 명을 따라 상교천을 도와하려 하였다. 하지만 강간찬은 하천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세에 기대어 거란병들의 이동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다. 거랑군이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이 적의 예기를 꺾을 기회다. 강간찬은 거랑군이 하천을 건널 것을 일찌감치 예상하여 골짜기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밧줄을 얽은 쇠가죽으로 둑을 만들어 강물을 막고 있었다. 적진을 살피던 강간찬이 명하였다. 지금이다. 뚝을 터뜨려라. 명이 떨어지자 이미 일을 숙지하고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쇠가죽에 밧줄을 끊고 뚝을 무너뜨렸다.
갇혀있던 물은 한꺼번에 쏟아져 거란군을 덮쳤다. 하천을 건너던 거란군은 생각지도 못한 물세례를 받자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아무리 정예 병들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물살에 휩쓸리는 자, 병장기를 놓치는 자, 돌아서 달아나는 자, 모두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소배합이 명하였다. 우리는 거란의 최정예 병이다. 겁먹지 말고 건너라. 수심도 그리 깊지 않을 뿐더러 물살도 강하지 않다. 소배합의 그 말에 혼란했던 병사들도 차츰 냉정을 되찾았다. 서둘러 건너기를 시도하니 그런대로 물살을 견딜만 하였다. 하지만 추운 겨울 젖은 갑옷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 거란의 날카로웠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건너오기를 기다렸다. 전군 공격하라. 부군에 매복하고 있던 1만 2천의 고려 기병이 일제히 달려나와 어지러운 거란군을 쓸어버렸다. 한 차례 물세례를 받고 예상치 못한 기습까지 당하자 거란군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무거운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고려군은 닥치는 대로 달려가 뺐다. 하지만 소배압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거란의 명장답게 당황하지 않고 기습병들에 맞서 싸웠다. 큰 칼 휘두르며 진영을 뚫자 고려군의 기세도 한풀 꺾여버렸다. 소배압이 명했다. 대오를 유지하라. 당황하지 말고 공격하라. 그 말에 거란병들도 힘을 합해 싸우니 기습군을 이끌던 간민첨이 명하였다. 이만하면 됐다. 퇴각하라. 거란군을 크게 어지럽힌 고려군은 다시 쏜살같이 퇴각하였다. 소배압이 명했다. 추격하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개경이다. 그 말대로 거란군은 남쪽을 향해 진격하였다. 워낙 정예병들이라 추위와 배고픔, 젖은 갑옷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고려왕을 잡는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다. 강간차는 별동대를 나누어 보내 진격하는 거란의 머리와 꼬리를 여러 번 기습하였지만 그때마다 소배압은 전투를 하되 결코 쫓지를 않았다. 어지간한 강간찬도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비록 적이지만 참으로 대단하다. 그만한 공격을 당하고도 흐트러짐 없이 오직 남쪽으로 달리고 있구나. 이런 정신력을 가진 군대이니 송나라가 굴복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구나. 하지만 강간찬도 다음 계책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거란의 진격을 늦추는 한편 부원수 강민첨에게 명하였다. 장군은 자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다 거란군이 나타나면 총공격하시오. 결코 그곳을 지나게 해서는 아니되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주를 지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간찬은 이어서 실랑 조원에게 명하였다. 거란이 자주를 뚫지 못한다면 반드시 마탄으로 말머리를 돌릴 것이오. 장군께서는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놈들이 나타나면 기습 공격하시오. 강간찬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다. 강민첨이 자주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거란병들이 나타났다. 크게 탄복하며 말하기를. 장군께서는 정말 대단하구나. 거란의 움직임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 허리 깨뜨려 보시는구나. 거란군이 가까이 오자 감민첨이 군사들에게 명했다. 이때다 총공격하여 거란놈들을 모조리 베어라. 때아닌 기습을 당한 소배압은 강간찬의 예상대로 마탄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조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두 진영의 고려군들이 거란병들의 머리와 꼬리를 공격하여 1만여 거란병은 참액하였다. 소배압은 크게 놀랐다. 예전의 고려군이 아니구나. 어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소굴열이 말했다. 이런 군사는 처음 봅니다. 송나라와 싸울 때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고려군이 최정예인 우리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오로지 개경 점령만을 목표로 한다고.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왕궁에 숨어서 떨고 있을 고려왕만 잡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가는 중에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우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길을 재촉하여라. 소배압은 크고 작은 공격을 무릅쓰고 기어이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간찬이 병마판과 김종현에게 명하였다. 놈들이 우리의 공격에는 응하지 않고 오직 개경으로 달리고 있으니 배의 안위가 걱정되요. 장군께서는 먼저 도성으로 들어가 수도 방어에 전념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 정월, 경신일에 강간찬이 거란 군사가 서울에 가까이 오므로 병마판과 김종현을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걸음을 배로 늘려 서울에 들어와 방위하고 동부면 병마사 역시 군사 3,300명을 보내 들어와 구원하였다. 오직 고려왕을 잡겠다는 목표로 달리는 거란군과 이를 저지하는 강간찬의 피말리는 싸움은 계속되었다. 가진 어려움에도 소배압은 결코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개경 근처에 위치한 신은현에 이르렀다. 소배압이 만신창이가 된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들 많았다. 개경에 들어가면 마음껏 약탈하고 취하게 해줄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한편 현종은 거란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신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라 어지러운 손발을 가누지를 못했다. 폐하, 이곳 개경은 원래 전투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여기까지 왔다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니 속히 몽진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옵소서. 현종은 고개를 졌다.
고래 황제가 되어 두 번이나 도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지옥의 역사를 쓸 수는 없어. 짐은 이미 거란의 침략을 예상했고 그동안 철저한 대비를 했소. 강간찬 장군도 잘 싸워주고 있으니 이번에는 그리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오. 짐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곳 개경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오. 신유 소선영이 신은현에 이르렀는데 개경과의 거리가 100리였다. 왕이 성 밖에 백성들을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청야전술로 거란군을 대비하였다. 개경에 도착한 소배합이 칼을 뽑고 명하였다. 오늘 안으로 궁을 점령하고 왕을 잡아라. 그리한다면 궁 안의 모든 재물은 너희들 것이다. 그 말에 다시 사기가 오른 거란군은 함성 소리와 함께 총공격하였다. 현종과 고려군은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필사의 정신으로 싸웠다. 거란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동안 공격해도 성문은 열리지 않고 자신들의 피해만 늘어났다. 소배합은 다시 걱정이 일었다. 왕을 지키는 병사라 그런지 적의 기세도 대단하구나. 양식은 모두 떨어졌는데 성 주위에는 저들의 청야 전술로 쌀 한 톨, 닭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하였다. 이런 때 강감찬의 부대가 후방을 공격한다면 큰일이다. 속히 성을 넘어야 하는데 계책이 없구나. 그때 야일 호덕이 나서 말했다.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목마른 가운데 우물과 같은 말이었다. 소배합이 크게 반기며 물었다. 오 그래, 어찌하면 개경의 단단한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소장의 새 치어로 저들의 성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계책을 말하니 듣기를 마친 소배합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크리만 된다면 이 전쟁의 1등 공신은 바로 그대가 될 것이다. 야율 호덕은 홀로 말을 타고 백기를 보이며 성문으로 다가갔다. 성을 지키던 장수 하나가 물었다. 그대는 누군가? 무슨 일로 온 것인가? 나는 거란의 사신이요. 고려의 국왕에게 직접 할 말이 있어 찾아온 것이외다. 이를 보고받은 현종은 서둘러 사신을 불러들였다. 그래, 짐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소인은 폐하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어려움을 덜어준다니 어떻게 말인가? 우리가 성을 에워싸 공격을 시작했고 고려군도 그럭저럭 방어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성이 함락되는 결과는 같겠지만 그 과정에 두 나라 모두 희생만 늘어나겠지요. 우리도 쉽게 입성한다면 관용을 베풀 것이나 희생자가 늘고 약이 바짝 오른 상태로 이 성을 함락한다면 거란 군사들의 쌓인 분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병사들입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궁인들과 백성들의 목숨을 보장받으십시오. 그 말에 현종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감히 짐을 협박하는 것이냐? 나는 끝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다. 우선 니놈의 목을 베어 내 의지를 밝힐 것이다. 사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순간의 역정으로 밝음을 쫓지 않으시고 어둠을 찾으려 하십니까? 오늘 이곳이 불바다가 되어 백성들이 모두 도륙날 것인데 소인 하나 죽여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소인과 협상을 통한다면 모두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현종도 분기를 가라앉혔다. 서둘러 묻기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협박이 통하지 않자 사신이 머뭇거리더니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 개경은 그동안 보강되고 수리되어 성벽은 높고 튼튼한 데다 병사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뒤에는 강간찬의 20만 대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경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고립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하는구나.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폐하께서 우리의 안전을 약속하신다면 우리도 군을 철수할 것입니다. 그 말에 현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흔쾌히 그 말을 받아들여 말하기를. 약속한다. 내 고려 장수 모두에게 철군하는 너희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를 것이니 너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일 중에 군을 모두 철수시키겠습니다. 사신이 돌아가자 신료들이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이번 난을 극복하였으니 만백성이 기뻐할 것입니다. 현종은 무거운 고개를 저었다. 저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쉽게 철군하겠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엄하게 명했다. 분명히 우리를 안심시켜놓고 기습하려는 수작이다. 경계를 더욱 엄히하고 방어에 전념하라. 현종의 예상대로였다. 거란은 철군하겠다고 안심시킨 뒤에는 정예병 300을 따로 성 안에 잠입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몰래 성문을 열고 안에서 내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심은커녕 경계를 더욱 엄하게 했던 고려군은 이들 모두를 사로잡아 목을 베었다. 마지막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소배합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양식은 없고 보급도 되지 않는 데다 마지막 계책마저 실패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곁에 있던 소굴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려는 전에와는 다르게 우리의 공격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예병이라고는 하지만 고작 10만의 병력만 이끌고 왔으니 어쩌면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제 와서 철군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고려는 다음에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병사들은 우리 거란이 자랑하는 최정예 병들입니다. 여기서 헛되게 죽는다면 누가 있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이들을 살려서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큰 공을 세웠다 할 것입니다. 소비압이 소태 씹는 표정으로 생각하더니 깊은 탄식과 함께 명하였다. 전군 퇴각할 것이다. 모두 철군 준비를 서둘러라. 소비압은 결국 개경 함락을 포기하고 퇴각을 명하였다. 거란은 서경을 피해 우회하는 길을 택하여 연주, 위주를 거쳤으나 끊임없는 고려군의 공격을 받았고 500여 명이 도중에 죽었다. 소배압은 흩어지는 군심을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참고 견디어 모두 살아서 돌아가자. 그리고 훗날 이 치욕을 반드시 대갚아주자. 최정예라 하여 유달리 자존심 강했던 거란 병사들도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지금은 비록 생사를 넘나들고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간다면 훗날 몇 배로 대갚아줄 날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가는 길마다 고려군의 공격이 있었고 거란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기주까지 달아났다. 소비압이 말했다.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라.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강간천이 20만 대병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가다 기망이었던 귀주에서 강간천의 대병이 보이자 소비압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참이나 멍하니 고려 진영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윽고 무슨 결심이 섰는지 다분히 말하였다. 우리는 거란의 최정예 병이다. 죽기로 싸운다면 적과 고려의 허약한 병사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곁에 있던 소굴렬이 말했다. 귀주성 앞에는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구릉지대가 있는데 장군께서는 이 구릉을 끼고 기다리십시오. 고려군이 강물을 건너오게 한 다음 총공격을 퍼붓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동경유수 야율팔가가 그 말을 반대하였다. 적들이 만약 두 강물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결사적으로 싸울 것인바 이는 위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두 강물 사이에서 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자 소비압이 그 의견에 따라 두 강물 사이에서 싸웠다. 이른바 배수의 진이었다. 장기간 원정을 수행했던 거란군으로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속전속결로 승패를 결론지으려 했다.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귀주평호를 전장으로 삼으면 거란이 자랑하는 기병의 활약을 극대화할 것이니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다. 거기다 바람마저 고려 진영을 향해 불고 있었다. 고려 군병들이 먼저 활을 쏘아보았지만 맞바람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했다. 거란병들은 날아오지도 못하는 화살들을 가리켜 모두가 비웃었다. 고려 장수 중 하나가 말했다. 모든 것이 장군의 계책대로 되었으나 바람이 이롭지 못합니다. 거란 기병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군병들의 엄호가 필수인데 부풍으로 화살이 닿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강감찬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걱정 마시오. 바람의 방향은 바뀔 것이오. 이 지역 겨울에는 본래 북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겐 남풍이 필요한데 반대로 불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장군의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강감찬은 대답 대신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얼마 후 때마침 갑자기 비바람이 남역으로부터 휩쓸어와서 깃발이 북으로 나부꼈다. 아군이 이 기세를 타서 맹렬히 공격하니 용기가 스스로 배나 더해졌다. 남풍이 불자 강감천이 결연히 칼을 뽑고 명하였다. 궁병들은 적진을 향해 활을 쏘아라. 사거리가 길기로 유명했던 고려활에 바람까지 더해지니 화살은 몇 배나 더 강해져 거란 진영을 흐트려 놓았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거란 기병은 크게 어지러워지고 대열이 흩어졌다. 강감천이 이어서 명하였다. 적들이 어지러워졌으니 기병들은 달려가 놈들을 섬멸하라. 바람이 워낙 강하여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데 위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앞에서는 고려 기병들이 달려오니 아무리 정예병들이라 하지만 견딜 수가 없었다. 모두가 정신없이 흩어지며 달아나기 바빴다. 소배압이 명했다. 정신 차려라. 진영을 이탈하는 자는 목을 뺄 것이다. 거란 최정예인 그대들이 이만한 일로 겁을 집어먹느냐. 소배압의 통솔력도 훌륭하였다. 어지러워진 진영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군심을 다독였다. 이미 배수의 진을 친 거란군도 물러설 곳이 없었다. 모두가 죽기로 싸우니 치열한 싸움에 고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장수 하나가 나서 말했다. 거란은 배수의 진을 치고 도끼가 바짝 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은 고양이도 문다고 했습니다. 잠시 병사들을 물리고 따로 계책을 세우는 것이 어떠합니까? 강감찬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은 두 나라 최정예 병들이 기세 싸움을 하고 있어. 이 기세에서 지는 쪽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오. 절대로 이겨야 하오. 고려군도 물러나지 않았다. 서로가 죽기로 싸우니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1만여 고려기병이 벼랑간 나타나 거란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팽팽했던 교전이 기울어지는 순간이었다.
누군가 보았더니 병마판가 김종현이었다. 오 장군, 끝내 와주었구려. 김종현은 1만 기병과 함께 적진에 달려가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다. 이에 단단했던 거란 진영이 차츰 무너지더니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다려 강인청의 별동대가 추격하여 발령 벌판으로 몰아넣자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었다. 강감찬은 총공격을 명하였고 거란군은 마치 그물에 걸린 고깃대 마냥 우왕좌왕하니 귀주에서의 전투는 고려군의 일방적인 포위 선멸전이 되었다. 소배합은 갑옷과 병장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고 부장들은 테러를 열다가 죽어나갔다. 1019년 2월 1일 이른바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불리는 이 전투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수신의 한산도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노획한 말, 낙타, 갑옷, 병장기를 다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무적이라 자랑하던 거란에게는 뼈아픈 패배였다. 묘사에서는 이때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2월에 소배합 등이 개경에 이르자 적들이 무너졌다. 이에 군사들을 풀어 사로잡고 노략한 다음 돌아왔다. 군사들이 다타 이하를 건널 즈음에 추격하는 고려의 군사들이 쫓아왔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고려의 군사들로 하여금 두 강물을 건너게 한 다음 공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야율팔가 혼자서만 안 된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적들이 만약 두 강물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결사적으로 싸울 것인바 이는 위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두 강물 사이에서 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소배합이 그 의견에 따라 두 강물 사이에서 싸웠다. 소배합 등이 다하와 타하에서 고려와 전투하였는데 요의 군대가 불리하였다. 천운군과 우필실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으며 요령 장상원, 아가달, 객성사 작고, 발해상원 고청명, 청운군상원 해리 등이 모두 죽었다. 이 기록에는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발해상원 고청명이다. 이름과 직함으로 보아 그는 발해 출신의 고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 발해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에 망명하여 살았겠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았을 것이다. 나라를 잃은 발해인 고청명은 거란을 위해 싸워야 했고 끝내는 고려에서 최후를 맞은 가슴 아픈 사연을 엿볼 수 있다. 거란의 성종은 10만의 정예병을 대부분 잃고 돌아온 소배합을 보자 불같이 화를 내었다. 함께 간 10만 병사는 어찌하고 니놈 하나 살아와서 그 두꺼운 낯짝을 들이대는 것이냐. 오냐, 니놈의 머리가죽을 벗겨버려 죽은 병사들의 넋을 위로해야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종은 끝내 소배합을 죽이지는 못하여 귀양 보냈고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 그의 생사를 알 수 없다. 한편 귀주 대첩의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은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으로 환대받았다. 1019년 2월 6일 갑옥 강감찬이 개선하여 돌아오자 왕이 친히 영파역에서 맞이하였다. 그곳에서 친히 주연을 베풀며 모두가 승리를 기뻐하였다. 현종은 강감찬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금으로 만든 8가지 꽃을 그의 머리에 직접 꽂아주며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강감찬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 신의 나이 70이 넘어 싸운데 머리에 꽃이라니 부끄럽사옵니다. 잘 어울리시는데 왜 그러시오? 하하하. 짐이 너무 기뻐 이러는 것이니 오늘은 그저 마음껏 즐기십시다. 그리고 좌우에 있던 신료들에게 명하였다. 앞으로는 이곳 영파역을 정의가 흥한 역관이라 하여 흥의역이라 부르도록 하라. 강감찬이 말했다. 폐하, 개경은 방어에 취약합니다. 개경 외곽에 나성을 쌓고 강동 육지의 성곽 또한 정비하셔야 합니다. 짐도 그 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는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이니 일 이야기는 다음에 하십시다. 현종은 무신들의 공도 잊지 않았다. 세운공에 따라 상과 벼슬을 내리니 비교적 홀대받았던 무신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사자들에게는 관직을 추중하였다. 1019년 3월 6일 개해 통주도부서 유백부 등 173인이 힘써 싸우다 적에게 죽임당하였기에 관직을 추중하고 그들의 집에 쌀과 보리를 차등있게 하사라고 명령하였다. 현종 10년 7월에 도병마사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거란을 방어하여 전진에서 공이 있는 자가 9472인이니 각각 품계와 직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가장 큰 공을 세운 강감찬에게는 문화실랑 동네사 문화평장사로 임명하였다. 1020년 강감찬은 공직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신은 나이 70을 넘긴 지 오래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조정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사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종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오직 의지하는 사람은 문화실랑 뿐인데 어찌 짐을 떠나려 하시오. 그것만은 허락할 수 없소. 조정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얼마나 업무가 과다하고 힘들었으면
충성스러운 경이 이토록 사의를 청하겠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말이옵니까? 연봉은 그대로 사흘에 하루만 근무 어떻습니까? 강감찬이 표문을 올려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며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송나라는 거란을 크게 이긴 고려를 다시 보았다. 사신에 대한 예우가 전에 없이 극진하였고 귀한 선물을 바치며 친한 척을 하였다. 주변국들은 고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각종 토산물을 바치는 기록이 다음과 같았다. 병인 흑수 말갈의 알시경과 고지문 등 2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귀유 송나라 천주인 회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12월 임진 동여진의 사일라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특히 거라는 고려를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침공할 생각을 못했다. 귀주 대첩이 있던 그해 5월 거란의 성종은 동경문적 원소강 오장궁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배하께서는 앞으로는 양국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짐도 그것을 바라는 바이오. 이후 거란이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는 평화를 유지하였다. 현종은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경 외곽에 나성을 쌓았고 강동 육지의 성곽 또한 정비하니 나라의 방어가 더욱 안정되었다. 전쟁을 끝내 현종은 내치에 더욱 힘썼다. 연동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키고 농업과 양잠을 적극 장려하여 감목 양마법을 제정하였다. 거란을 겪어보니 좋은 말이 곧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소. 허니 내륙과 섬에 목장을 설치하고 목감과 노자를 배치하여 좋은 말을 기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오. 섬이라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제주도? 다음 해 1029년 1월 3일 20년 봄 정월 천추태후 황보씨가 숭덕궁에서 홍사하였다. 그녀의 아들 목종이 강조가 보낸 자객에 의해 시해당한 뒤 홀로 황주에서 21년간 생활하다 말년에 개경으로 돌아와 살았는데 그곳에서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1031년 5월 25일 현종이 위독하여 태자 왕음을 불러 후사를 잇게 하고 얼마 후에 중광전에서 홍사하니 나이가 40세이고 재위기간은 22년이었다. 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자로웠으며 장성하여서는 배움에 민첩하고 글씨에 뛰어났다. 시문과 사장을 좋아하여 한 번 듣고 한 번 본 것은 다시 잊지 않았다. 태어날 때는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온갖 비난 속에서 자라야 했고 어린 시절에는 자객들의 암살에 시달리며 땅굴에서 숨어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끝내 살아남아 왕이 되었고 이제 겨우 행복이 시작되나 했지만 즉위 후에는 거란의 침략과 무신들의 내란으로 마음고생이 대단하였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폐하. 커 너무 어두운 부분만 말한 것 아닌가. 나도 행복한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누라가 13명이다. 그랬다. 현종은 7명의 후비와 6명의 후궁으로 많은 부인을 두었다. 이 중 2명은 6대 성종의 딸이며 3명은 피난 시절 만난 김은부의 딸이다. 이렇게 많은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도 현종의 온화한 성격을 닮아서인지 아니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인지 형제간의 왕위 쟁탈전 없이 서로가 평화롭게 지냈다. 1031년 5월 25일 현종 22년 5월 신미 국왕의 병이 위독하여 중광전에서 홍사하였고 덕종이 즉위하였다. 덕종은 옆방에 기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빈소에가 슬퍼하였다. 나면서부터 숙성하고 성품이 강직하며 과단성이 있었다. 장성에서는 벽돌을 밟기만 하며 깨어지니 사람들은 그의 덕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종과 원성태후 김씨 사이의 장남이자 태자였고 부왕을 닮아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결단력이 뛰어났다. 즉위한 덕종은 국자감시를 실시하였다.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는 것으로 덕종이 처음 두었던 과거 제도이다. 응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인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상층 향리의 자손이나 문무관의 자제 이상의 신분에만 부여됩니다. 지방의 개수관시에서 선발된 향공과 중앙의 국자감생 4개 12도생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뭐 해줍니까? 진사라 하여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각종 부역도 면제되는 특권 신분층으로 인정되고 자격은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떻게 오늘 응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천민이라 응시 자격부터 안 되네요.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한편 거란에서는 소태후에 이어 거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종이 죽었다. 1031년 7월 14일 김이 거란의 보혜사 공부랑중 남승안이 와서 성종의 붕어를 날리자 왕이 현종의 반원당에서 거란의 조서를 낭독하였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031년 9월 9일
강감찬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033년 덕종은 거란과 여진족의 침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북쪽 오랑캐가 언제 다시 우리 고려를 공격할지 알 수가 없다. 불안하게 사느니 먼저 움직여 근심을 덜고자 한다. 평장사 유소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을 덜겠습니까? 짐은 오랑캐를 막을 장성을 쌓을 것을 명하노라. 덕종의 명을 받은 유소는 새로운 성을 축조하거나 보수하였고 원래 있던 성은 수리하여 서로 연결하였다. 성은 서쪽의 압록강 어귀로부터 동쪽으로 평안남북단을 가로지르고 함경남도 동해 바닷가까지 이어졌다. 흔히 유소가 천리를 쌓았다 하여 천리장성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구분하기 위해 고려장성으로도 불린다. 1034년 마침내 고려 7대왕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7대실록이 완성되었다. 고려는 1대 태조왕건 아래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있었고 4대 광종 때는 궁궐 안에 사관을 설치해 모든 사료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란군의 침입으로 역사 자료들이 대부분 불에 타거나 사라져버렸다. 1013년 현종이 수창과 황주량, 채충, 윤진고, 주저 등에게 명해 실록의 편찬을 처음 착수하게 하였는데 관리들은 20년 동안 전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옛 사실을 알고 있는 노인들을 일일이 취재하여 총 36권에 이르는 7대 실록을 마침내 완성하였으니 고려사는 7대 사적기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덕종은 국자 감시 실시, 7대 실록의 완성, 천리장성 축조 등 쉴 틈 없이 일하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1034년 9월 덕종이 갑자기 병석에 누웠다. 몸은 나아지지 않고 상태가 더 위중해지자 아들이 없던 덕종은 그의 동생 평양군 왕형에게 선의를 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재위한 지 3년이었고 나이는 겨우 19세였다. 형에 이어 왕위 오른 왕형은 현종의 제3비 원성왕후 김씨의 둘째 아들로 덕종의 친동생이며 고려 10대 정종이다. 즉위한 정종은 성종 때부터 시행되지 않았던 팔관회를 서경과 개경에서 열었다. 경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 거둥하여 백관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저녁에 보방사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대회에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동경과 서경, 동로와 북로의 병마사, 사도호, 팔목이 각각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송의 상인 동번, 서번, 탐라국이 또한 토사물을 바쳤으므로 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하였는데 후에는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 정종은 거란에 강경했던 덕종과는 반대로 거란의 화친을 추진하였다. 황보유인은 들으시오. 예, 폐하. 그대를 내사문화평장사에 임명하여 거란 외교의 정권을 맡길 것이니 잘 한번 해보시오. 황보유인은 대표적인 온건파신료였다. 그는 거란과 화친을 존경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거란뿐만 아니라 송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였으니 고려, 송, 거란 세 강국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어냈다. 1036년 11월에는 고려의 의료기관인 동대비원을 수리하여 굶주림과 추위 질병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고 옷과 식량을 지급하였다. 고려 개경에서 처음 만든 의료기관은 대비원이었는데 동쪽에는 동대비원, 서쪽에는 서대비원이 있었고 합쳐서 동서대비원이라 불렀다. 1039년에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 우리 고려는 원칙적으로 양인과 노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들이 하지 말라는 연애를 하고 알게 모르게 결혼까지 하니 이런 겨우 낳은 자식은 아예 천인이 되도록 법으로 못 박아라. 이와 같은 노비종모법은 훗날 조선시대 세종, 성종 때도 같은 법이 실시되었고 태조, 세조에 의해 실시되었던 노비종부법과는 반대되는 법이다. 노비종부법은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 그 자식이 양인이 되게 하는 법이며 노비종모법은 반대로 자식을 천인이 되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그 시대 노비가 더 늘어나게 할 것인가 줄어들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법이었다. 한국사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이 찬란했던 업적에 비해 오늘날의 시각으로 비판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노비종모법의 전면적 시행이었다. 1044년 덕종이 쌓기 시작한 천리장성을 종종이 마침내 완공하였다. 그리고 2년 후 정묘 왕이 병들어 산호전으로 거처를 옮겼다. 며칠 후 정유 왕의 병이 더욱 심하여 아웅랑랑군 왕휘를 불러 방에 들어오게 하고 임시로 나란히를 총괄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선왕의 유명을 받아 역대 성인의 대업을 계승한 지 12회가 되었는데 하늘의 편안함에 힘입어 나라도 안정되었다. 봄과 여름 이래로 우환과 수고로움이 조화를 이뤄 약과 침도 효과가 없더니 마침내 병이 위급하여 왕위를 덕이 있는 자에게 넘기고자 한다. 내사령 낭랑군 왕희는 짐의 사랑하는 아우로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공경하고 검소하여 이웃나라에도 알려져 있으니 마땅히 왕위를 전하여 광명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날 왕이 흥사하여서
나이가 33세, 재위가 12년이었다. 선덕전으로 빈소를 옮겼다. 왕은 너그럽고 인자하며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식견과 도량이 넓었다. 무예에 뛰어나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사소한 일에 구애되지 않았다. 시호는 용해, 묘호는 종종이고 북교에서 장사 지냈으며 능호는 주렁이다. 고려 11대로 즉위한 문종은 열정이 넘쳤다. 먼저 조정의 구조조정과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돌아가신 왕께서 쓰시던 의상과 답두는 모두 금은으로 장식한 못을 사용하였고 또 금실, 은실로 짠 개금으로 이부자리를 만들었으니 유사에 명하여 이것을 구리와 철, 능직과 견직으로 바꾸도록 하라. 그리고 궁에 쓸데없이 노는 궁인들이 너무 많다.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싹 다 줄이도록 하라. 문종은 황가 10여 명을 줄이고 내시도 20명에 한정하는 등 신하들에게 솔솜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제도도 시대에 맞지 않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고쳐보려는데 이건 누가 한번 해보겠느냐.